각하 세 번 배움 한 방송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1.5단계 격상으로 다시 10명으로 줄어든 상태로 140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30명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자, 첫 번째 순서 한번 가볼까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쓸데없이 미국에서 변호사 개업 자격증을 따신 두 분인데 잠깐 서론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 대선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당선자가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되려면 몇 번 설명했지만 12월 8일까지 우선 각주의 선거인단이 확정돼야 돼요. 그리고 그 선거인단이 12월 14일 날 각주의 수도에 가가지고 바이든이 이기주는 민당 선거인단이, 트럼프가 이기주는 공화당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를 해. 그리고 그걸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 가가지고 뚜껑을 여는 거예요. 원래는 다 알고 하는 행위지, 그 결과를. 그때 상원의장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비로소 법적인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여태까지의 전략을 보자면 12월 8일 선거인단을 각주에서 확정해야 되는 시한이 있단 말이에요. 데드라인. 각종 소송이나 절차 지연으로 누가 승자인지 확정이 안 된 분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전략은. 그러면 12월 14일 날 각 주의 수도에서 확정된 선거인단이 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보내버리고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보내버리면 누구도 가반을 넘지 못한다. 그럴 경우 연방법에 의하면 연방 하원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50개 주가 각 한 표씩만 행사하고 그 한 표는 그 주에 다수당이 행사하는데, 그런데 이번 선거 전에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가 2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아, 연방 하원까지 끌고 가면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 시나리오의 출발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리 가고 있고 바이든이 눈뜨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바이든 편이 대다수인 주류 미디어도 게임은 끝났다.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어떻게든 안 되도록 여론조성도 하고, 왜냐하면 여론조성 말고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합법이어서 못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 언론들이 이걸 정확히 해설을 못했어. 왜냐하면 이 절차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셨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 이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파악하신 두 분. 애초부터 의견이 갈렸어요. 애초부터 김기태 변호사님은 될 수도 있다. 된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성선재 변호사님은 안 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두 분의 정치적 성향은 정반대라는 거. 지금 트럼프로 지금 빙의하고 있습니다. 아, 난 트럼프다, 트럼프다. 그래서 미국 연방법을 정확하게 아시는 상태에서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을 취합해서 이 두 분이 지금 각자 트럼프와 바이든 측에 빙의하여, 자, 현재 스코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선거인단 수는 바이든 측에서 458명 중에 306명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 트럼프 측에서는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야 되잖아요. 하지만 게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인단 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는 트럼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부시 이후로 미국 대통령 중에 재선을 안 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누구도 트럼프가 재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고 경기가 무너지면서, 코로나는 감기하고 똑같다, 경제는 도와줬다고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도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래서 여름 때부터 우리는 선거인단 선거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하원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하원으로 갈 계획을 하반기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성 변호사님이. 네.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게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50만 명이 넘습니다. 50만 명. 예. 그리고 가족까지 합하면 약 곱하기 3을 한다고 하면 150만 명입니다. 해외.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이런 것들이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11월 3일 이후에도 도착하는 걸 다 개표를 해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면 나머지 표를 다 까도 뒤집어지지 깐다. 여기서 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머지를 다 개표해도 결과가 뒤집어질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당선을 확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한 1% 내외의 차이가 나는 몇 개 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사기, 선거 사기가 있었다. 재검표 요구 이런 것들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아주 신속하게 9건에 대해서는 벌써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현재의 스코어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하고 법원과 언론 여기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소송은 주법원에 낸 소송이고요. 아직까지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법원에 낸 소송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가님. 앞으로도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소송을 대기할 거다. 미국 법이 아주, 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에 1심 법원부터 내도 되고, 그 주에 있는 연방 1심 법원에 내고, 항소법원, 연방대법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주에 있는 연방 1심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고, 이번 주 월화에 트럼프 측에서 소송 4개는 스스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원에서 이 역사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현재 이런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0년도에 알 고하고 부시 사건 때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한 달 내내 심리도 하고 별걸 다 했습니다. 그거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권이라든 그런 기준이 없었었어요. 하지만 2000년도에 이미 이거는 빨리빨리 이거 해서 끝내야지 미국이 분열된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언론은 뭐 반 트럼프고 법원도 이미 학습 효과가 있어서 야, 이렇게 계속 끌면 분열이 되니까 빨리빨리 기각시키고 있어서 바이든한테 훨씬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제 받고. 자. 네. 받고. 아니, 소송은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소송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내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주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한테 계속적으로 명분을 줘서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게끔 니네들이 막아라라는 사인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라니까요. 아직도 상원도 하원도 개표 중입니다. 선거인단 선거 11월 3일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표 중입니다. 아니, 대통령도 지금 네. 개표 중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걔는 아직도 개표 중이에요. 그런데 11월 3일 이전에 모든 언론은 다 바이든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며 상하원 선거에서 블루웨이브를 바람을 일으켜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현재 상원이 50대 48로 지금 공화당이 이기고 있고 조지아주에서 두 표가 있는데 한 표는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고 또 한편은 공화당이 가져갈 겁니다. 왜 상원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 상원에서는 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하원에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이길 것이며 상원에서의 부통령도 공화당 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원이 더 중요한데 하원은 11월 3일 선거단 투표 이전에는 26대 20이었죠. 현재 공화당이 28개 주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19개 주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는 동석이고. 예, 네. 나머지 동석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는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 인주가 더 많고 그리고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선거 직전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상하원 모두 다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언론이 전망했는데 근데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트럼프 계획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되려면 총수님이나 우리 김기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제가 성립해야 돼요. 선거 전에 모든 언론이 99% 이상이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두 자릿수로 이긴다 했는데 또 간다. 죄송합니다. 개표를 해보니까 까도 개표를 해보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3% 정도 지금 차이잖아요. 3%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득표했기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동력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위스콘신에서 재검표를 지금 신청하려고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검표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경비를 다 내야 됩니다. 위스콘신 하나주가 800만 달러래요.
근데 트럼프 측에서 800만 달러가 안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2주 전에 636억 달러를 모았어요, 이미. 636만 아니, 달러겠죠. 이거. 펜실베니아는 인구가 더 확실히 더 많은데요. 더 많은 돈을 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중요한 정리를 하자면 하나는 법원들이 너무 신속하게 기각을 시켜가지고 네. 지연의 효과가 안 나고 있다. 두 네. 번째, 그러면 재건표도 지연의 전략이 하나인데 재건표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의 액수가 잘 안 모이고 있다.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다오 싸운다. 언론, 법원, 바이든. 근데 그중에 바이든이 제일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고소하고. 예. 바이든이 제일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바이든은 지금 뭘 할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연방청구 쪽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언론도 이거에 대해서 무언급, 무관심,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나는 법원이 트럼프 편이 아니다. 하나는 이제 선거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 떨어져서 모금도 잘 안 된다. 그리고 주류 미디어가 계속 끝났다고 언론 여론 형성을 시키고 있고. 그럼 이거 받고 이제 김기태 변호사님은? 지금 주류 언론들에서는 트럼프나 공화당의 얘기를 거의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주지. 다 이미 바이든이 이겼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정말 문제가 아주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기계가 돼가지고. 트럼프 때 돈 한 푼 못 받고. 고자 공화당이 얘기할 수 있는 창구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의 트위터. 네. 자고 일어나서도 트위터, 목욕탕에 앉아서도 트위터, 나한테 유리한 글만 쓰면 거기에다 댓글 달고 네. 리트윗하고 이런 일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팍스. 예. 그 다음에, 뉴스맥스 TV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거기에 심상치 않은 우편 투표에 대한 이런 선거 부정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쪽 예. 미디어를 통해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엉성하게 많거든요. 뭐, 몇천 장 빠졌다가 나중에 카운팅이 된다든가. 그걸 빌미로 삼아서 계속 소송이나 이런 걸 재개 나갈 것이다. 네, 재개 나가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경합주의 주의회나 주지사를 움직여서 선거인단 선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인식시키고 공화당이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거나 선거인단 확정을 못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 가능성이 성공하려면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그게 다 번복이 돼야 돼요. 자, 너무 길게들 얘기하시니까 대부분 편집될 거니까요. 그렇게 아, 편집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12월 8일이 선거인단이 확정돼야 되는 날이에요. 트럼프는 이걸 확정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인단이 주수도에 모여서 투표하는 날 공화당은 공화당 쪽에서 선거인단을 보내야 되는데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 주의회에서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에다가 공화당 이겼다고 억지를 부릴 수가 없잖아. 공화당이 이길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이거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 아닌가?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의심할 만해. 그렇게 자기도 확신이 들고 그런 여론이 있어야 야 우린 공화당 선거인단 보낼 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주류 매체가 그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려고 맞습니다. 끝장났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거든요. 끝장났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미 기정사실로 다 하고 있죠.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도 조선일보가 막 지랄하면 이게 여론인가 싶어서 주춤주춤 하듯이 거기도 똑같아요. 주류 미디어 전체가 사실상 밖에 나서 끝났어 끝났어 하고 있는데 계속 정치를 할 공화당 주 의원들도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되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건은 트럼프 지지자와 공화당 의원들이 야 이게 애매모호해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끝까지 야 이거 공화당 선거인단 보내야 돼. 언론에서는 민주당 선거인단 이겼다고 하는데 야 이거 증거 봐라 이건 불법 선거야 야. 라는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김기태 변호사님은 가능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가능합니다. 거고 성 변호사님은 안 된다 그거 구체적이고 안 된다 그거 예, 광범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현재 판정하지 않았고 이 차이가 표수가 바뀌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번에 그래서 조지아가 재검표를 했는데 아까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400표가 개표 안 됐던 게 어디서 발견이 됐어. 그렇지. 우리 같으면 선거부장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 약 3분의 2, 1,600표가 트럼프 거 그리고 800표가 바이든 거. 마침 또 트럼프가 예. 유리한. 더 많았어요. 유리한 2,400표가 어디 구석에 있었던 거야. 예. 트럼프 쪽에서 흥분했지. 흥분했죠. 네. 이렇게. 예.
그런데 조지아주가 이래도 결과는 뒤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 끝까지 재검표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지금 재검표 다 하지 마라. 스톱. 이렇게 소송을 냈죠. 그런데 법원은 계속해라. 왜 트럼프는 또 재검표를 막냐면 재검표가 끝까지 가서 결론이 나버리면 분쟁 상태야. 빨리 결론이 나면 이게 게임 분쟁 상태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분쟁 상태를 유지하는 게 트럼프의 목표예요. 네. 물론 총수님의 말씀하신 것 결론이 안 나야지 유리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조지아 재검표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요. 서명을 우리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 그것도 있지. 예, 지금의 재검표는 이미 바이든 표로 된 거를 그 바이든 표를 맞냐, 나 이게 안 맞냐 안 맞냐만 세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걸 설명해 주셔야지. 네. 그 사람이 맞는지 서명과 그 사람을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을 안 하고 간다 이거죠. 지금 예. 문제는. 더 웃긴 건 이게 잠정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인시 투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장에 우리는 선거인 명부하고 주민등록하고 확인하고 어? 너 김기태 맞네? 그럼 너 투표해? 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증명할 거 가져오셨어요? 아우 제가 요번에 그 이사를 막아가지고 미국에는 주민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신분을 많이 확인하거든요. 아 제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갑자기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못 땄습니다. 어 그래? 그럼 일단 투표해. 사후에 우리가 확인할게. 이런 임시 투표가 10만 표나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바이든 표 몇 표, 트럼프 표 몇 표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 서명이 정말 이 사람의 서명이 맞느냐를 일일이 따져보는 게 재검표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에 하는 거는 그냥 숫자 되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조지아에서 처음에 투표할 때는 당연히 서명 대조를 했죠. 또 하나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죽은 사람이 투표했다 이렇게 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죽은 사람이 투표한 게 아니다. 예, 발표가 나왔어요. 그거는 아닌데. 찾아보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인정된 건데. 자. 아까 잠정 투표 그거만 마무리하자면 잠정적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이 안 되면 취소가 되는 그런 잠정 투표 제도가 미국에 또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날아가는 표가 또 많아요. 네. 그걸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트레이너라는 사람이 11월 6일 날 와가지고 분명히 이번 선거에는 부정이 있다라고 뉴스맥스 TV에 나와가지고 왜? CNN은 안 받아주니까. 아니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위원장이 하도 얼마나 그랬으면 뉴스맥스라는 TV에 나와도 분명 이거는 선거에 부정이 있다. 그런데 이건 부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으로 한 사람을 잘랐어요. 국토안보부의 선거 책임자를 아웃시켰죠. 그 사람 국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참고로 네. 두 분은 네. 바이든이나 트럼프로부터 한 푼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점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요새 두 분이 맨날 싸워요. 여기 이제 방송 끝나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김미대 변호사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계획대로 될 확률이 몇 퍼센트? 성 변호사님은 이대로 끝날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봅니까 각각? 저는 뭐 트럼프로 이름 빙이 됐으니까 이왕 네 이왕 됐으냐 한 30-40%의 확률을 가지고 트럼프는 끝까지 갈 거다.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2주에서 4주 안에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트럼프 화이트 웨이트 뻔했어. 99. 예, 1%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또 일주일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새로운 뉴스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할 말 있으실 때 다음 오늘 주에 오늘 하원 이거 네. 좋았죠. 하원. 네. 자료 주고 가세요. 네. 자, 경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루매체 보도로는 0.0001%의 가능성을 두고 덤비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높다. 실제 미국 제도상 그 정도 알아두시고. 바스 탈취제는 뚜껑만 열어놓으면 알아서 냄새를 잡아줘요. 흡착성이 강한 활성탄이 공기 중에 악취분자를 싹 제거해줘요. 국내 환경에 맞게 더욱 새로워진 리뉴얼된 바스 탈취제예요. 국민 탈취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다양한 제품들도 만나보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대. 애플비대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대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자팍사전. 영어 자팍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자팍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딴지마켓!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책이 아마 2,500부 남았죠? 올해 남은 책을 모조리 팔아치울 유튜브 도서판 쪽계의 포식자 최병용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체주는 아세안이 부리고 실성은 한국이 챙긴. 일단 책이 몇 부 남았습니까? 이번 주 지났는데 한 주 동안 몇 부 안 나왔어요? 야, 너무하네 당신들. 사서 바로 중고로 되팔면 되잖아. 자, 진도 나가주세요. 예, 먼저 그 RCEP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그 낯설 거예요. RCEP은 뭐냐면요, 2000년대 이후에 주로 개도국들에서 이 신자유주의 논리대로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괜히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는 좀 상호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경제 통합을 하자. 그 RCEP의 마지막 단어가 파트너십인데 호혜적으로 상호 이익이 보는 방식으로 경제 통합을 하자 하는 게 RCEP입니다. FTA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똑같이 다 시장 개방하자. 소위 말해서 미국의 논리인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CEP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요, 자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건 절대적으로 수용 못하는 나라입니다. 주권의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할 때 FTA보다도 CEP 개념으로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이 RCEP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면 FTA하고 차이는, FTA는 우리가 불리한 거 하나 내주고 유리한 거 받고 뭐 이런 식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 CEP라는 건 불리한 걸 내주지 않고 각자 유리한 것만 서로. 그렇죠. 서로 내는 가능한 자기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우리는 근데 과거에 FTA 할 때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걸린 이유도 이해관계를 조절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유리한 것만. 그렇죠. 우리는 유리한데 상대방 시장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예, 저쪽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우리 시장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 그렇죠. 서로 찾아서, 예, 그걸 중심으로. 그렇죠. 협정을 맺는 거다. 거기다가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협력을 하려면은 다른 여러 가지 협력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산지를 통일을 한다. 어디서 만든 상품이라도 같은 지역에서 만든 걸로 간주를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베트남에서 생산을 한 거를 가지고 호주에다가 만약에 수출을 할 때 이게 한국산이 아니다, 시비가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회사지만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예, 호주로 수출했다면, 예, 이 한국, 예, 제품 아니잖아 이런, 예, 시비가 걸릴 수, 그렇죠, 있는데 그런 시비가 없어진다 이 영내, 그렇죠, 안에서는, 예, 그럼 한국 제품으로 그냥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같이 이번에 15개 국가 맺은 국가들 간에는 다 똑같은 규범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게 했다든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하기 편하고, 예, 그리고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관세 철폐 수준도 국가들은 한 92%에서 95% 정도 되고,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 가깝게 이렇게 가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개방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각국이 자기들이 생각할, 네, 때 이걸 열면 자국 시장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건 하지 않고, 네, FTA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딜이 안 되니까. 근데 모든 나라가 유리한 거는 상대방한테 요구하는데 상대방도 큰 피해는 없고. 상대방이 수용을 해줘야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받아들이는 것도 저쪽에서는 요구하는데 우리한테 큰 피해가 없는 항목. 그렇죠. 이런 걸 막 찾다 보니까 8년이나 걸린 거군요.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원산지 영내 통일된 규범 말을 했다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포함시키고 있고. 아, 네. 이유하고 비슷한 거네 이거는. 프랑스 기업이, 네, 독일의 정부 조달 사업에 같은 자격으로 참여할, 그렇죠, 수 있다. 이런, 예, 것처럼, 예, 우리가 만약에 인도네시아, 예, 정부의, 예, 조달 사업에 인도네시아 기업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찾으면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영어로 SPS TBT라는 게 나오는데 SPS가 뭐냐면요, 검역 규제. 예를 들어서 동식물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예, 예, 그런 것도 통일된 하나의 협정안을 마련한 거예요.
저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되게 일본 같은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깐깐하게 적어가거든. 그렇죠. 일본은 네. 시장 개방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못 들어오게 그렇죠. 막죠.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수산물이 일본에 수출이 잘 안 되고 이런 이유가 그렇죠. 일본은 자기들만의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개방했다고 해놓고 실적으로 개방 안 하는 이간세 장벽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네. 잘 쓰는 기법 기술이죠 기술. 근데 그렇죠. 그런 걸 없애버렸다. 예. 어, 우리 좋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이 실속은 다 챙겼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대외 정책은 신남방 신북방으로 요약되어집니다. 우리가 수출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어디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자, 우리가 수출을 갈 때 항상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죠. 우리가 너무 중국, 미국 뭐 유럽 이런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면은 보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변화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아세안이 10개 국가잖아요. 동남아 10개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15%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17.5%까지 끌어올렸어요. 이건 2.5%는 굉장히 큰 겁니다. 전체 수출액의 2.5%니까요.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을 합친 거가 한 우리 이 아세안보다 한 1% 정도 더 높은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세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시장 개방을 얻어냈어요. 이번에 관세를 더 낮추는 걸로 이제니까요. 몇 년 후면은 그러니까 아세안 시장이 미국과 일본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을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 나라가 성장을 많이 해야지만 수출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 중국과 이 아세안 이 저기 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시아 국가들하고 유럽 국가들하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협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 국가들하고 유럽하고 했었던 교류가 저 인도양을 건너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렇게 배로 가야 돼요. 근데 신북방은 뭡니까요? 남북을 연결하는 대륙 철도를 잇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은 시간 2분의 1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신북방이 이게 연결되게 되게 되면은 유럽하고 아시아 국가들 딱 중간에 있는 게 어디냐? 한반도인 거예요. 아셈의 허브 국가로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북방 정책까지 만약에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박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4대 강국 중에 하나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아세안으로 아세안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량이 한국을 거쳐서 네. 기차길이 열리면 끝하고 네. 가는 거 아니에요 유럽까지.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본하고 이제 우리가 FTA를 하는 간접적인 이제 효과가 이번에 다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를 하는 걸 항상 지지를 하는데 유일하게 반대했던 나라가 일본하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개는 전부 다 환영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앉아 있댔다. 교수님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가는 상대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항상 앉아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자, 재개가 앉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일본하고 우리가 FTA라는 것은 어차피 아시아 경제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저건 수순인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간접적으로 이 15개 국가에 다 들어갔으니까 한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간접적으로 됐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그동안 FTA를 하기 싫어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밀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소재 부품 특히. 소재 부품이나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여전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를 개방을 하게 되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거 피해보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밀기계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업은 관세율 정하는 데서 아예 제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소부장 산업 있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이 산업들 같은 경우는요. 장기간 10년에서 20년 동안에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하죠. 개방 품목도 장기 및 비선형 철폐라는 말이 나오죠. 비선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만약에 개방을 안 한 어떤 하나의 소재 품목이 있어요. 근데 이걸 20년 동안에 개방을 하려면 1년에 평균적으로 5%씩 개방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선형이라는 건 뭐냐면 19년 동안 개방 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다 개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경쟁력을 쌓을 동안에 시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리는 다 챙긴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소부장 산업 육성하려고 작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내지 한 20년이면은 우리 일본하고 경쟁할 수 있다 이런 계산 속에서 나온 거라 이겁니다. 또 중요한 게 연장선에서 일본이 지난해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요. 그걸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이제 FTA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못해요.
해도 상관없는데. 예. 그렇죠. 해도 상관없는데. 아쉽네. 아니, 스튜디오도 또 하고 또 자폭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걸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통일된 규범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일부 언론들에서 미국이 굉장히 이제 불쾌할 거다. 중국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청와대에서 뭐라 하냐면 이건 중국이 주도한 게 아니라 아세안이 주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냈는데 이게 저 미국이 불쾌할 거라면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쿼드라고 있잖아요. 인도 태평양 전략 해가지고 그렇죠. 쿼드라고. 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네 개 국가가 네. 동맹 이런 걸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일본하고 호주도 다 여기 들어갔는데 뭘 여기 지금.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안 들어갔어요. 예. 너무 잘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 인도도 들어갔는데 우리한테만 특별하게 불쾌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중국 입장 속에서 얻은 거와 잃은 건 뭐냐 이렇게 볼 때요. 중국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미국이 어쨌든 간에 봉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중국이 나올 수 있는 곳은요 태평양 쪽뿐이 없어요. 저쪽 위쪽으로는 다 다른 나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 지역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그게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중국 입장 속에서는 이제 이 RCEP을 통해서 그걸 뚫기 위해서 막 서두르는 거야. 왜?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시 또 이제 대응하기 전에 빨리 체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놓친 게 있죠. 일본한테 시장 개방을 많이 허용을 해줬어. 빨리 일본을 달래가지고 빨리 이걸 저기 조인시키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이든 체제가 확립되기 전에 네. 빨리 이걸 출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중국이 전체적으로 양보한 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 네. 주도 한 거라고 할 수도 없다 사실은. 네. 그리고 거기다 중국은 이번에 크게 놓친 게 뭐냐면 인도가 참여 안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인도가요. 인도까지 참여시켰으면은 중국 입장 속에서는 쾌재를 부를 얘기야. 왜냐면 인도, 일본 이게 다 호주석과 다 쿼드의 멤버들인데 네. 인도가 나감으로써 그게 이제 구멍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는 여기에 참여했을 때 자기들도 지금 제조업을 중국처럼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중국한테 피해를 막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은 거야.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하고는 인도는 대개 다 이게 돼 있어. 지금 이미 FTA 같은 게. 우리하고도 아까 CEPA 이런 게 돼 있고 그러니까 별로 아쉬운 것도 없는데 괜히 중국한테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인도를 끝내 이제 참여를 못 시킨 거죠. 중국은요. 그런 점에서 불완전한 성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신문들에서 별로 주목을 안 하는데 이 문화 콘텐츠 부분을 우리가 이 개방을 얻어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문화 콘텐츠 시장을 개방을 확대해놨어요. 아세안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2007년에 아세안하고 FTA를 했거든요. 그때보다 시장 개방을 더 확대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문화 콘텐츠 시장을 확대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2007년에 아세안하고 FTA 할 때는 예. 만약에 한 50 정도만 개방하기로 했다면은 예. 이번엔 그러니까 한 90 수준을 높였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넣어. 아,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나 영화 그렇죠. 관련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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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규제나 예. 이런 게 다 사실상 다 없어졌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류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은 어차피 이제 중국한테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지금 밀리고 있듯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구는 뭐냐. 이런 문화 콘텐츠 부분을 우리는 육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걸 이번에 얻어냈어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라마든 영화든 우리 콘텐츠를 카피해서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그렇죠. 많았었는데 네. 그 지적 재산권 보호를 확실히 받게 됐다? 그렇죠.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얻어낸 것도 있고 아세안에 대해서 얻어낸 것도 있고 얻어낸 건 투성이라고요. 잃은 게 뭐가 있어요? 잃은 게 별로 기억이 없다니까. 얘기 보니까. 잃은 게 없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세안이 그러니까 제주는 부리고 네. 한국이 실속을 다 챙겼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가능했냐면 이게 아까 CEP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처음부터 시장 개방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하자고 막 그랬던 거야. 근데 아세안이 이걸 받을 수가 없지. 아세안은 개도국이니까요. 그래서 아세안이 자기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거야. 그 속에서 이제 한국은 일본하고 아세안하고 중간 입장이잖아요. 실리를 다 챙겼다 우리는. 그렇죠. 다 챙긴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아세안도 우려하는 부분을 우리도 우려할 수가 있는 것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불리할 때는 아세안을 끌어들이고. 네. 네. 그러니까 왜 아세안이 그렇게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아세안은 여러분들 10개 국가 연합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국가로 보게 되면 굉장히 취약한 국가들이에요. 주변에 중국이라는 덩치 큰 나라도 있고 그래서 미국도 이쪽으로 막 달려들고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10개 국가가 힘을 합치기로 한 거예요.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 왔죠. 오랫동안 벌써. 그런데 네. 아세안 국가가 한번 봐보세요.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 일본. 일본도 과거에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한국은 아세안을 침략할 일이 없는 나라야. 상상할 수가 없잖아. 아, 그렇지.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자기들을 종속시킬 이런 상상이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안한테 한국은 굉장히 자기들의 파트너로 삼고 싶은 나라인 거예요. 일본은 이미 식민
식민지 경험도 있고. 식민지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예. 기술적인 종속 이런 것도 많이 당해 있고, 중국은 항상 호시탐탐 가고 앉아 있고, 예? 미국이라고 해서 또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국은 걱정할 나라가 아니잖아. 파트너로 딱 적합하구나. 예. 그래서 아세안은 한국을 굉장히 파트너로 같이 힘을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하게 읽고 아세안을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아닌데, 이 정도 규모의 협정이 맺어지면 이명박 박근혜 때였으면 뭐 한 달은 칭찬했을 것이고 이번 정권 하에서 이걸 맺었는데 우리 칭찬도 안 하고 욕도 안 하잖아. 우선 욕을 안 하잖아. 무척 잘 됐다는 얘기거든 이게. 맞아요. 저 정도 욕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무척 잘 됐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예를, 보도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대외 통상협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여기에 대한 그 전담 국책 연구기관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의 효과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의하게 되면 한 0.6% 정도 이렇게 오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연여. 지금 0.6%면 얼마나 큰 겁니까?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요. 2%만 이렇게 성장하는 시대에. 그렇죠? 그런데 항상 보게 되면 조중동은 항상 그 성장률을 맨날 발표해가지고 FTA를 막 지원하고 그랬었다고 그동안에요. FTA 하는 거 항상 조중동 거 얘 지원하냐? 기업들은 원하거든요. FTA 하는 거를요. 예전에 예, 농민들은 반대하고 막 이제 그랬었잖아요. 네. G20 회의 우리나라에서 할 때 이명박 때 맞아요. 뭐 20조 그렇죠. 20조 회의 한 번 하는데 무슨 20조 경제 효과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거 가지고 한 달 내내 네. 보도했단 말이지. 네. 실제 그런 효과가 날 협정이 맺었는데 조용하잖아요. 무척 잘했다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빈틈있어 써봐. 내내 욕을 했을 텐데 엄청 잘했다는 얘기지. 그러니 이 얘기를 들을 곳은 최병희 교수님밖에 없다. 이 그래서 RCEP이라는 게요. 이 CEP 성격을 갖고 있는 거. 경제 동반자라는 얘기죠. 이코노미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 협정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우리가 우리 실리를 다 챙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내죠. 교수님 이제. TPP 안 해도 돼요? 네. 여기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예. 2,500분 남았다고요? 예.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사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가지고 당근 마켓 이런 데 있잖아. 한 시간 전에 샀음. 그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자. 맛있다. 어쨌든. 자, PPL.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기왕 비타민 드실 거면 판매 하나 들 때마다 하나를 기부하는 비타민 엔젤스. 현재까지 기부액이 5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연탄도 기부한다고 하네요. 예. 코로나 확산될 때는 마스크를 기부했고 그전에는 비타민 계속 기부해왔고 그런 기업입니다. 기왕 비타민 드실 거면 비타민 엔젤스. 딸, 아빠가 저녁 차렸어. 아, 아빠가 해주는 반찬은 맛없단 말이야. 우와, 아빠 언제 요리 배웠어? 사실 노키친 했지롱. 간편한 레시피로 어디서든 혼자서도 쉽게 짧은 시간에 맛 좋고 푸짐한 요리를 뚝딱. 승합푸드 노키친 밀키트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이거 맛있어. 이거 내가 뭐 먹어봤냐면 청국장 먹어봤거든요. 청국장. 이거는 재료를 다 손질해가지고 그 용량에 맞게 딱 넣어줘요. 그런데 요리가 되어 있진 않아. 넣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를 들면 청국장 같으면 그 청국장 모든 재료가 들어있어. 넣고 끓이는 거야. 끓이기만 하면 딱 맞아. 맛이. 근데 딴 건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 청국장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잘 가는 청국장 단골집이 있는데 그 집만큼 맛있더라 이거. 먹었는데 맛없는 건 맛있다고 말을 못해요. 근데 얘 맛있어요. 신기하게도 그걸 그대로 넣어서 끓이기만 하면 돼. 요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재료를 그대로 주는 거지. 자, 이거 맛있더라. 괜찮았어. 좋은 아이디어야 이거.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하시죠. 어우,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착한 콜. 대리운전 쓰실 거면
가능하면 기부하는 착한 콜 써달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뜬금없이 이게 나왔어? 아, 자외선 살균기. 아직도 되냐고 문의가 많이 와서 이제는 긴말 하지 않고 시험 성적표. 여기 의하면 코비드-19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상온에서 10cm 거리 두고 20초 정도 빛을 비췄더니 99.97%가 바이러스가 죽더라. 실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으라고요. 나도 아직도 반복적으로 질문이 산발적으로 오니까 실험 결과 성적표를 올려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시고 제발 실험 성적표를 보세요. 죽어! 죽는다고 바이러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김형희 변호사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팀장 역임하신 무서운 변호사님이에요. 예. 김학의 사건 등등을 조사하셨죠. 그리고 옆에는 다스베이다가 3분의 1쯤 배출했다고 봐도 좋죠. 이소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다스베이다가 3분의 1쯤 배출한 이소영 의원입니다. 두 분 오늘 한꺼번에 모신 이유가 뭐냐. 월성 1호기예요. 월성 1호기가 폐쇄되는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최근에 있었죠. 그런데 그 감사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을 했어요. 왜냐. 월성 1호기 폐쇄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서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 감사를 했다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 담당이 김영희 변호사님입니다. 예. 네, 고발 대리인입니다. 고발 대리인. 네. 자, 그리고 이소영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는 걸 짚어주시러 나오신 걸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환경 전문 변호사, 우리 김앤장 출신, 그때만 해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변호사로 일할 때부터 김영희 변호사님은 뭐 오랫동안 잘 뭐 알고 지냈고요. 이미 선후배로. 김영희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뭐 너무나 뭐 유명한 사건들을 많이 하셨고 대단한 판결들을 많이 얻으셨는데 그거 중에 이 시민사회에서 정말 뭐 필적할 판결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얻으신 게 바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이제 얻으신 그렇죠. 사건인데요. 시민단체가 환경 이슈든 에너지 이슈든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승소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위법 판결을 이끌어내신 네. 게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전설적인 사건. 네. 네. 그 사건 진행하실 때 제가 이제 미력 하나만 이제 이렇게 아주 작은 힘을 보탠 적이 있고. 그때는 이제 김현장이 있는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을 좀 씻어보려고 또 김영희 변호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이 원전과 관련된 소송은 전부 소송대리를 하셨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원전 문제와 오랫동안 싸워오신 분인데 이 원전 소송을 하기 위해서 수임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부업으로 하시는데 이혼 소송으로 돈을 버시고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으로 돈을 버세요. 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네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많은 커플을 이혼시킨 분이죠. 야 아주 훌륭한 분이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월성 1호기 소송 때 많은 도움을 주신 훌륭한 이소영 의원님이십니다. 네. 서로 덕담 그만하시고요, 이제. 네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원전 관련해서는 이분한테 가야 된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김영희 변호사에게 제보가 온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감사받았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 라면서,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렇죠? 네, 처음에는 한 명이었는데 주위에 단체에 계신 분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여러 명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감사원이 준사법기관인데 감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월성 1호기 폐쇄는 부당했다라는 결론을 세워놓고
그게 제일 나쁜 거죠. 판사가 재판을 하기도 전에 너는 유죄야라고 단정을 하고 그런 부당한 결론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아니라 일반인도 하면 안 되는 많은 범죄 행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 그것도 감사원이 제가 보기엔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기 폐쇄,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라는 결론을 미리 세워놓고 한 감사였다라는 진술을 누구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결론에 맞지 않는 답변을 그 문답서에 기재를 해서 조사받는 사람이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또 사실이 아니니까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계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진짜 큰 문제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안 고쳐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하면서 하려고 하면 계속 같은 질문을 고문하듯이 반복해서 하면서 나중에는 조사받는 사람이 질려가지고 포기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당신 이거 알았어? 뭐 아니요 몰랐는데요? 알았어? 몰랐는데요? 그래도 요런 좀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뭐 계속 몰아가지고 알았던 걸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읽어보니까 아니 내가 이거 알았다는 게 아니고요 라고 해도 알았다며 뭐 이런 식인 거네. 역시 조사를 많이 받아보신 분이라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이 느껴집니다. 저런 말을 아무나 못해요. 맥락이 다르게 그렇죠. 말 중에 일부를 네. 따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맥락에 집어넣고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는데 안 바꿔주는 거지. 그렇게 했다는 거네. 네. 그리고 나쁜 놈들이네. 그리고 또 더 비열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어. A는 위에서 지시했다고 다 인정했어. 그러니까 너도 불어.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조사받는 사람도 이제 바보는 아니니까 그럼 그 사람이 말했다는 진술을 나한테 보여달라. 그거는 보여줄 수 없다. 조사받는 사람이 그러면 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나도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그렇죠. 되나? 압박감을 느끼는 거지. 헷갈리기도 하고 10시간씩 조사받고 이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나? 혹은 네. 나만 불이익을 당하는 건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제일 놀라웠던 사례는 문답서라는 게 조사관은 질문을 하고 조사받는 사람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사와 답변의 과정이 없이 그냥 답변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수정하려고 하니까 수정을 못하게 하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자 오늘 집에 못 가겠네 라는 식으로 해서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답변 문답서가 작성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조작이네. 허위 공문서 작성인 거예요. 마치 김어준 공장장이 조사도 안 받았는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중한 사례도 그러니까 받지도 않는 질문에 대해서 마치 답변한 것처럼 뉴스공장에서 한 분 저희가 인터뷰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실명 인터뷰하겠다고 해서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자기가 아니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써 있냐고 바꿔달라고 했더니 똑바로 앉으라고 여기 어딘 줄 아냐고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지 80년대 공안도 아니고 대학 교수인데 참고인이란 말이야. 무슨 피의자도 아니에요. 이런 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로서 얘기해주고 득보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똑바로 앉아. 어? 여기 어딘 줄 알아.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자기가 아니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면 왜 아니야로 답하시라고 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80년대 공안에서 하는 인지 이게. 그리고 자기가 수정하려고 하면 감사 방해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다른 사람한테는 감옥에는 갔다 오면 되지만 민사소송 들어갈 건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재산상 피해본다 이런 거지. 예, 그 사람들이 엄청 겁을 먹잖아요. 검찰 가서 조사받을 때 변호사 입회가 가능하거든. 근데 이 감사원 조사를 그것도 안 되네. 네,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잘못 보이면 공무원 인생에 굉장히 힘들고 심지어는 끝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 조사 과정에서 아무리 위법적인 조사를 받아도 나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네가 말하면 처벌받는다라는 걸 계속 사실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네, 자기들도 문제 있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네, 불법적으로 조사하는 걸 자기들도 인식을 하니까 아예 각서를 받았다고 해요. 원래는 감사원 규칙에 이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녹음도 안 되고 녹화도 안 되고 옆에 변호사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 원하는 방식으로 기재해 놓고 고쳐달라면 안 고쳐주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법 행위가 많았던 걸로 봐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했는데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배당을 안 했어요. 근데 통상 배당은 2, 3일이면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은 바로 배당했죠. 2주일 만에 지금 그 압수수색이 됐잖아요. 너무 느린 게 아닌가. 빨리 좀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도 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나 그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 사건이 타임라인이 있어요. 이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올해 총선 직전에 월성 1호기 폐쇄는 잘못된 거라는 감사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일단 이 감사가 시작된 거는 20대 국회가 감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두 가지에 대한 감사인데 첫 번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적절성. 두 번째는 한수원 이사의 배임죄 해당 여부.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거죠.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국민의힘 거죠. 국민의힘 그 시절 자유한국당이. 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적절했느냐 여부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제성도 검토해봐야 될 거고 월성 1호기 주변의 주민들의 지역 수용성도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뭐 경제성이 백날 있어봤자 당연히 조기 폐쇄를 해야 되겠죠. 감사원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전한지 아닌지? 뭐 감사원 감사관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행정부 공무원이 68만 명인데 감사원이 이 정책이 옳은가요? 그른가요? 이런 걸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행정부 공무원들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결정이 필요 없는 거지.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름도 맨날 바뀌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미래통합당에서 요구했을 네. 거예요. 그때. 그 분들이 그게 안전하다고 믿었고 계속 가동하는 게 경제성이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면은 정책적으로 이걸 논쟁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감사원에 떠넘기면서 판단해주세요. 우리는 감사원 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여부를 감사원한테 물어봤는데 아니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왜 감사원한테 물어봅니까? 이거야말로 검찰에 물어봤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배임죄라고 하는 거는 재산죄입니다. 그럼 누군가한테는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면서 누군가한테는 경제적인 이익을 끼쳐야지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감사 요구가 너무 웃긴 게 아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했다고 누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까? 의원님 말씀의 요지는 이거는 감사원의 애초에 갈 사안이 아닌데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감사원을 던졌는데 문제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거를 100% 수용하여서 국민의힘이 원하던 결론으로 무리하게 진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결과를 보면 사실 털어서 먼지가 난 정도의 수준밖에는 네. 결론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 결론이 나기 전부터 감사원장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좀 타임라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올해 총선 직전 4월께 월성 1호기 폐쇄는 잘못된 거라는 감사원 결론이 날 것처럼 언론 플레이도 하고 실제 관련 회의를 총선 직전에 몇 번이나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거라 총선 전에 발표해서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총선은 이제 끝났어. 그러자 감사 팀장을 교체를 해요. 팀장 말고 감사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경제성이 없다. 이 세 가지를 다 판단하는 게 맞는데 감사원은 안전성하고 주민 수용성은 범위에서 아예 제외했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거부터가 직권 남용이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또 다른 혐의로 왜냐면 잡아달라고 했는데 왜 감사원이 마음대로 크게 두 가지를 빼냐 이거죠. 왜냐면 주민들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그 압도적으로 높고 안전성 따져봐야 안전하지 않다는 게 여러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니까 이미 설계 시한은 다 끝났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안전이나 주민 수용성 문제는 자신이 없으니까 경제성만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경제성도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경제성만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게 이 안전성의 기준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에 조기 폐쇄 결정을 할 당시에 이미 김영희 변호사님이 승소를 이끌어내신 그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해서 계속 돌리려면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지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수명 연장을 했다는 게 위법 사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캐나다에 동일한 노형 원전이 있거든요. 이 원전도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라. 얼마 드냐 봤더니 4조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안 하고 포기한 그러니까 똑같은 원전이 있거든요. 안전과 경제성은 딱 물려있는 건데 그럼요. 돈은 안전하려고 지불하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안전을 빼놓고 맞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면 안 된다. 예리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감사 그렇지. 결과인 거예요. 이거를 판단하지 않을 거면 이것도 판단하지 않았어야 되고 이걸 판단하려고 했으면 이것도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전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은 네. 시기에 같은 노형의 원자로이고요. 젠틀리 2억이라고. 캐나다는 4조 원이 들어야 이거를 수명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월성 1호기는 5,640억. 이거를 돌리려면 안전성을 갖춘 상태로 돌려야 되니까, 네, 그 비용이 최소한 그러면 4조 원 정도는 되는데, 5,600억 밖에 안 들였으니까, 그럼 3조 5천억 정도는 더 써야 되는 돈이니까 이걸 비용으로 반영해서 경제성을 평가하면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는 원전인데 네. 그걸 하지 않은 게 문제이고 기만적이네 대단히 굉장히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월성 1호기 과연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인가를 감사원은 먼저 봤어야 했어요. 당연하죠. 더군다나 월성 1호기 판결에서 이 원전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원전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돌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돈보다도 매출이 적다면 이건 돌리지 않은 게 맞구나. 경제성이라는 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지금 그대로 계속 돌렸을 경우에 매출이 나는 걸 따지면 어떡해? 지금 그렇게 따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보고서 결과를 보면 경제성에 대해서 좀 낮게 잡았다. 수준의 결과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난리를 치고도 보고서도 별 게 없어. 발칵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그 난리를 치고 감사원장이 온갖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정도의 사실 의미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던 감사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그 히스토리. 멘트 욕심이 많으시네 두 분이 아주. 2018년도에 자유한국당이 한수원 사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고발을 했어요. 근데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고발을 각하하는 처분을 했어요. 근데 2020년 10월 20일 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죠. 이틀 만에 똑같은 사람들을 또 고발을 해요. 같은 날 감사원에서 무려 7천 쪽에 달하는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청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윤석열 총장이 사건이 고발이 된 대전지검을 방문합니다. 근데 대전지검은 이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까지 윤석열 사단이 포진해 있는 곳이다라는 보도가 이미 그 검찰총장이 가기 전날 보도가 났는데 이두봉 지검장이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 출신입니다. 핵심은 국민의힘과 검찰과 감사원이 한 통성처럼 보이는데 국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총선이 4월 15일 날 있었는데 그 직전인 4월 9일, 10일, 13일 이 세 번에 걸쳐서 감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자 감사국장이란 사람은 임명된 지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교체 대상이 아니었는데 4개월 만에 교체를 했는데 새로 국장이 된 사람 이분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인수위원을 했고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그 행정관을 했다는 분이에요. 이때부터 엄청나게 더 불법적인 감사가 많았다. 그렇죠. 여기서 감사원장은 왜 그러냐 이거야. 감사원장이 왜 그러냐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서가 한 사람은 원자력 연구원 친원전 인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보수 매체의 논설 주관이고 그런 친원전 논리를 생각을 가진 게 아니냐 애초부터 그런 의혹도 있고 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감사원장이 하나님의 확신이다. 어느 언론사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네. 본인은 보도가 된 거예요, 보도가. 본인은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백인규 전 산자부 장관이 본인이 참석했던 직검 심리 자리에서 사회를 봐야 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실제로는
원전 폐쇄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쪽에 말만 하더라. 백운규 장관의 말에 따르면 친원전의 논리에서 입장에 서서 했다라는 그렇죠. 게 중요하거든요. 감사원은 공정해야 되는데 자기 결론을 강요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이것도 이제 유명한 네. 얘기죠. 네. 대선에서 41%밖에 지지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이 양반은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 전장서도 없고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게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기는가 보고 저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감사의 본질이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감사원이 감사한 거예요. 법적으로 감사원은 정부 정책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원 공화국이 아니잖아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해서 그것은 그 시대의 정신이고 철학인 거거든. 대통령의 정책, 국정과제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그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감사원장이 그걸 판단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감사 결과 가지고는 전혀 파장이 아니라거든. 이걸 고발을 했어요. 누가 냈느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이 양반이 이제 대검 공안부 출신인데 황교안 전 대표가 영입한 검찰 인사예요. 이 양반이 대검지검에 내고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가가지고 이거 수사하라 하자 수사가 음악 진행되고 그때 감사원에서 수사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잔뜩 줬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거고 그런데 이 고발장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백운규, 최희봉의 상급자로 전체 범행을 지시한 자 이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 거야. 백운규가 전 산자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최희봉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이에요. 산업정책 비서관이었죠. 네. 두 사람의 상급자로 전체 범행을 지시한 자 누구야? 대통령이야. 이 두 사람의 상급자가 누가 있어? 문 대통령을 찍어서 수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 수사가 막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조선일보. 조선일보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국민의힘, 감사원장, 검찰 한 팀으로 움직인다라고 매우 의심되는 거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든 법원이든 사법기관이 지는 엄중한 책임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단순히 중립적이 마음속에서만 중립적이면 안 되고 국민들 보실 때 중립적이어 보여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되면서 감사원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위법이 분명하면 고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단할 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본 것인데 바로 이틀 후에 국민의힘이 고발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윤석열 총장이 전국 지방검찰청 순회를 8개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돌연 그 순회를 재개하면서 대전지검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많은 공무원들의 자택, 사무실,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광석화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그 사람들에게 명령한 사람 문 대통령밖에 없거든. 이게 이제 정치적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는 민정사상 책임을 지지 않잖아. 퇴임하면 정권 교체되면 대통령 문재인 감옥 보낼 수도 있다? 라는 메시지를 그쪽 지지자한테 주는 거예요. 물론 뜻대로 안 돼요. 왜? 정권 교체가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뜻대로는 안 돼. 뜻대로는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있고 거기에 감사원장도 올라타고 있고 그리고 검찰도 보조를 열심히 맞추어서 그쪽 방향으로 쭉 가는데 변호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는 감사원이 잘못한 거지! 하고 고발을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큰 오산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안 엮이는데 이 안에 네. 담긴 메시지는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담긴 메시지는 우리 전임 대통령 두 명 니네가 보냈지? 우리도 보낸다? 이런 메시지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당황할 수는 없잖아. 변호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진행한 건 아닌데 실제 내용적으로 볼 때 불법이 있었다 이건. 이라고 판단해서 진행한 건데 제보자도 많고 근데 이거는 배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분이 나오신 거야 지금. 저는 감사원이 불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엄벌에 처해지고 또 한편은 감사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을 좀 많이 개정을 해서 국회에서 좀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분이 밖에 나가서 의논하시고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시스루가 긴 이야기라 최대한 압축했는데 이해됐죠? 이게 제대로 보도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른다고 사람들이. 감사원장 막 나하고 뭐 잘못했다 그러고 뭐 어쩌고 경제성 있네 없네 뭐 누가 고발했네 어쩌니 뭐 잘 못 알아듣겠잖아. 정리하자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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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스포츠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다 박이에요? 저 옆에 박 두 분을 아시니까 생략하고 박명환 현재 코치시죠? 네. 뭐 아카데미 이제 코치를 하고 있고요. 네. 국제급 선수들 우리가 모셔봤고 감독을 경험한 분도 모셔봤고 에이전트들도 모셔봤잖아요. 사실 이번에는 은퇴한 지 5년 이내에 코치까지 경험한 분으로 현역의 기억도 생생하고 지도 생활도 한 분으로 가보자. 박명환 코치. 오비베어스 투수로 출발을 하셨고 그리고 2000년대는 두산의 우한 에이스였죠. 통산 100승. 예, 통산 100승. 아, 100승이 아니고 103승인데. 100승 넘어가면 이제 반열에 오는 거군요. 103승. 2006년인가에 당시 계약금 20억. FA 투수 최고에 경신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연봉 5억. LG를 입단했던가요, 그때? 예, 뭐 예. 두산에서 이제 LG로 예. LG로 입단했으나 그러나 그 이후 부상으로 3년 동안 단 4승 기록에 나와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2011년이 연봉이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한국 프로야구 출범 이래 최대 삭감 기록을 남기시고 너무 흑역사를 지금 읽어주시는 그래서 이제 은퇴하는구나 했는데. 2015년에 남들의 코치할 나이에 40대 다 돼가지고 삼성전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선발승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 불꽃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은 양배추를 모자에 넣고 투구를 하다가 모자가 벗겨지면서 양배추가 발각이 됐어. 그러자 KBO가 회의를 해가지고 양배추는 이물질이다. 그래서 양배추를 모자에 넣는 게 금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박배추가 되셨죠 그때. 그리고 요즘에 뭐 김장철이라서요. 김장철. 네. 왜 양배추 여기다 넣으신 거예요? 아 그게 사연이 있던 게요. 저희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찬송가에서 이제 승리하리라 뭐 이런 승리하리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애들 이름을. 근데 아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 이름이 박승리인데요. 아 그때 임신. 예. 부인이 임신 중이었는데 예. 이제 출산하면 이름을 자기가 짓겠다. 예. 아, 그래서 이제 10승 무패하면 진짜 지어라 던졌는데
그 아내가 양배추를 항상 9개씩 까가지고 이제 싸줬어요. 아이스박스에. 왜요? 그러니까 갑상선 열이 많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머리에 쓰고 던지면 열이 뭐 체감 온도가 7, 8도 정도 떨어진다고 그래갖고. 부인의 네. 아이디어예요? 네. 양배추를 쓰는 게? 네.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 민병헌 선수라고 이제 덕수상고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쓰고 했었는데 그게 체감 온도가 7, 8도 정도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양배추를 머리에 쓰면? 네. 그리고 이제 두산 모자가요. 남색이라서 네. 여름에 던지면 이제 열을 직상선으로 이제 그래갖고 아이스박스에 양배추 이제 9개 싸들고 9회까지 던지라고. 아, 9회까지 네. 던지라고? 네. 한 해당 하나의 양배추만 네. 머리에 쓰고. 네. 네. 일종의 부족 같은 것도. 약간 징크스라고 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선수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약간 징크스처럼 연승 중이면 차도 가던 길로만 가고 예를 들어 머리도 안 자르고 뭐 징크스처럼 뭐 손도 근데, 안 깎고 뭐 수염 안 자르고 예. 근데 아내가 며칠 전부터 이제 머리 좀 자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양배추 떨어질 것 같다고. 왜냐면 머리를 안 자르면요 이게 모자 위에 잠깐 뜨니까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양배추가 이제 떨어졌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이슈가 된 게 아니고요. 네. 네, CNN이나 이쪽에서 먼저 터져가지고 다음날 잠실 그라운드가 나갔는데 막 기자들이 장난 아니게 언론사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선수생활하면서 처음인데. 그 CNN 기자가 네. 그 의학 전문 기자가 잠실 야구장 왔었어요. 아, 의학 전문 스포츠가 아니라 의학 전문 기자. CNN에서 의학 기자 왔다고? 네, 의학 전문 기자 와서 의학 전문 기자. 네, 잠실 야구장 개장 이래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창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양배추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한 번 떨어진 게 아니고요. 네. 두 번 떨어졌었고. 그리고 다행인 게요. 상대팀 감독님이 그때 김인식 감독님이었어요. 친정팀이었으니까 감독님이 그냥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 해준 거지. 예, 모른 척 해주고. 근데 그게 정말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여름에 이제 만약에 잠실 야구장에서 진짜 던지면요. 그 하체가 후들후들 걸려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만 쓰면 시원하고 좀 던질만 한 거예요. 느낌이. 느낌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믿음의 문제네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 같은. 양배추의 힘! 이런 거 아니야. 양배추 안 쓴 다음부터 내리막이었잖아요. 쭉 그냥. 한 5년 정도를. 예, 플래시 효과 맞네요. 에이. 아, 그렇지. CNN 오고 막 그러고 나서 그게 화제가 된 다음에 이제 부끄러워서 안 썼는데 그때부터 계속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그리고 저기 이승엽 형이요. 56호가 저보다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해외 토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승엽이 형 뭐 잠자리 채 있을 때 있잖아요. 예, 제가 1호고 예, 승엽이 형이 2호. 박명환 선수가 순진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투수들이 공이 미끄러지잖아요. 그리고 변화구를 잘 던지게 하려면은 손에 또 꺼칠꺼칠해야 돼요. 그래야지 미끄러운 공이 손에 딱 붙으니까. 그래서 모 선수는 늘 무스를 여기다가 이 유니폼 밑에다 바르고 가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정상? 안 규정상 보이니까. 문제가 있는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슬쩍 바르고 공을 던지고. 가장 위에 안에 모자창에다가 구두약 같은 거 발라서. 네. 아, 그래요? 네, 미리 발라놓고? 순진했던 거예요, 순진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몰래 하는데, 양배추 어떻게 뭐라고? 양배추 사건 이후에 혹시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예, 네, 제가 뭐 그런 부분은, 예, 네. 네, 제가. 원망이 없으신 것 같아 보니까, 표정이. 네. KBO에서 따로 전화가 왔었어요. 뭐라고 왔었냐면, 갑상선 항증 진단서를 떼오면 쓰게 해주겠다고. 아, 그 아. 유명한 정상 참작 이런 거. 네, 그래서 내가 이 진단서까지 띄워다가 주면서 양배추를 꼭 써야 되나? 근데 그걸 뗐었어야 하는 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렇죠, 뭐. 네, 그거를 빼면서 힘이 빠진 거 아니에요. 네, 삼선 머리 잘리듯이. 네. 야. 자, 역대 최고의 투수가 본인 기준으로 누굽니까? 유현진 선수랑 김광현 선수요? 선동열, 최동원 이렇게는 안 갑니까? 선동열. 선배랑 최동원 선배인데요. 현 시점에서. 네. 아, 현 시점에서. 네, 역대 최고의 선수는. 그러면 4명이나 되잖아요. 역대 최고가. 한명 뽑는 거예요. 한 명. 이거 네. 찬호가 봐. 한 명. 아, 그래요? 선동열과 그러면 최동원 중에 누가 나은 겁니까? 본인 기준으로.
저는 손동열 선배님도 대단한데요. 네. 저는 예, 고인이 되신 최동원 선배. 피칭 스타일을 보면은요. 네. 예, 최동원 선배가 조금 막 시원시원하게 던지고. 어, 같은 투수로서. 예, 불과 같이 이제 예, 강속구를 던지고 뭐 이런. 훨씬 매력적이다. 예, 예. 투수로서. 예. 그 선배님을 보면서 저도 이제 투구에서 약간 이제 뭐 에피소드인데요. 예를 들어 위기 상황이 있으면 감독 코치들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갖고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 캐라가 아니라 어떻게 예. 하려고 그러냐고 예.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에피소드인데 그때 이제 김인식 감독님이었을 텐데 야,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무사말루였어요. 무사말루였어요. 예, 뭐 1대1 동점에. 저 셋 다 삼진 잡을 건데요. 세게 던져서. 예. 그런데 진짜 세 명 다 삼진 잡은 거예요. 오. 그랬더니 이제 김인식 감독님이 이제 그때는 감독님들이랑 샤워를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엉덩이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아 네가 할 줄 알았다고. 어, 마무리가 참 이상하네요. 네? 스토리가. 그래요? 그 앞에까지는 최동원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 스토리는. 알겠습니다. 예. 최동원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직선적인 배짱 이런 게 이제 최동원 선수하고 나하고 다 맞는 것 같다. 어,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류현진과 김광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김광현 선수가 개인적으로 피칭 스타일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김광현이 더 낫다. 네, 뭐 저랑 피칭 스타일이 이제 같은 거죠. 뭐. 기교파들보다는 네. 힘으로 승부하고 네. 정면 승부하고 이런 네. 스타일이 나는 좋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높이 친다. 예, 네, 그 타자를 약간 압도하는 그런.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최동원과 어, 김광현이다. 예. 네. 자 그러면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네? 차범근 선배. 그니까 1등이다? 예. 네. 왜요? 왜 그러냐면, 국기 선양도 그런데. 국기 선양, 예. 네. 또, 아카데미도, 또 후배들을 아, 위해서. 이제 아, 축구 외적인 요인들이잖아요, 그건.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대세가 이제, 손흥민 선수니까. 예. 네. 네. 1번은. 차범근. 차범근. 네. 2등은 손흥민인데, 왜냐면 요즘 잘 나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또 아버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아버님이 1등입니까? 예, 자녀 교육을 시키는, 그리고 왼발, 오른발을 잘 쓴다는 그런 느낌? 원래 저도 이제 아카데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야구도 양발이 중요하나요? 그렇죠. 밸런스적입니다. 야구가 양손 양발이 중요해요? 예, 가장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그런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은퇴한 뭐 LG 트윈스의 박용택 선수. 오른쪽으로 던지고 왼쪽으로 치고. 치고. 예. 그 박동희 기자님, 박명환 네네. 코치님과 네. 함께 나오신 것은 네. 박배추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실은 이 박명환 선수가 이 한국 프로야구에 끼친 영향이 많습니다. 어, 그래요? 네, 과거 최동원 선수가 선수회를 만들었잖아요. 예, 예. 시간이 흘러서 선수협을 추진하고 만든 사람이 바로 박명환 선수 아~ 네,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아, 최동원 선수를 존경했고 롤모델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았다.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의리에. 그렇죠. 그리고 박배추였구나. 네, 또 두 번째가 그 FA가 LG 갈 때 4년에 40억이었었는데 그 벽을 뚫으면서 지금 많은 젊은 선수들이 FA에 희망을 갖고. 아, 네, FTA. 아, FTA래. 네. 네. FA에 기준선을 올려놓는. 그렇죠. 투수의 기준선을 아. 이제 4년에 40억으로 깨놓고. 그렇지. 네. 그리고 세 번째였다면 사실 한국 프로야구가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관중이 맞아요. 정말 매년 줄었어. 예. 그리고 심지어는 TV에서도 야구 방송을 해주지 않아서 어. 그때는 프로 축구가 오히려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때. 네. 그런데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가 WBC가 열리면서 우리가 일본을 꺾고 4강에 갔잖아요. 그때 바로 주축 투수 중에 한 명이 박명환 선수였습니다. 아... 예. 그때 아마 1화가 많을 거예요. 어떤 1화가 있었습니까? 일본에서 호텔 같은 데를 같이 써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선수들끼리 같이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 선수가 저한테 선배님 저기 사인 받아도 되냐고 뭐 예를 들어 이치로 선수한테 그러면 야, 지금 대표팀인데 예. 그 사람들은 스타처럼 보이고 상대방인데 그래서 막 사인 받으려고 했다고요 그때 선수들이 예. 죽지 그러면 예, 대금 지금 상대인데 예. 옛날에 그럼, 월드컵 때도 우리 선수들이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2002년 월드컵 때 앞두고 막 프랑스랑 평가전하고 그랬죠. 예. 예. 그러면 막 사인 받고 싶고 막 인사하고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에피소드가요. 이치로 선수가 그때 막말을 한 게 뭐 50년 동안은 니네가 뭐 쫓아오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하루 전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호텔에 왔었는데 네. 응원차. 그런데 제가 그때 100일도 안 됐었는데 아기가 예. 갑자기 배용수 선수가 애한테 기를 받아야 되겠다고 이치로가 막말했으니까 자기가 맞춘다는 거예요. 이치로 몸을 맞춘다고. 네, 공으로 네. 뭐. 예. 네. 근데 진짜 맞췄어요, 그날. 아, 이거 널리 알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예. 거기서 또 이기잖아 일본한테. 예. 일본이 반드시 이기겠다고 바득바득하는 걸 우리가 또 이겨버리거든 그때. 인상적인 경기였는데 그때 또 에피소드 없어요. 아 일본에서 이제 미국 넘어갔을 때는 WBC에서 이제 밀머니 카드라고 주더라고요. 뭐 1,000불, 2,000불씩. 근데 거기서 안 쓰면은 한국 가져가면은 뭐. 아무 안, 의미가 없어요. 지역화폐네, 지역화폐. 예, 지금의 뭐 지역화폐처럼. 어. 네. 경기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지역화폐가 기억난다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지금 뭐 NC에 있는 손민환 코치가 선발 투수였는데 이 선수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오. 그래갖고 찾아왔는데 원래 6시 반 경기면 선발 투수는 6시부터 몸을 풀어요. 선발로 나가기 위해. 근데 한 10분 전에 일어나더니 어이 던지노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던지냐고. 아 네, 상대가 사투리로.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네. 어떻게 던지노. 네. 어이 던지노 막 그러더니 네. 한 10분 정도 공 몸 풀고 네. 네, 들어가더니 막 알렉스 로드리게스 막 이런 스타들을 삼진으로 다 돌려 세우는 거예요. 오. 아 그래갖고 아 이 형은 진짜 천재구나. 야 이거 맥락이 없다. 박명환 코치가 네. 유튜브도 해요. 박명환 TV라고 야구치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인데. 그래서 저희 딸이 저한테 네. 아빠 저기 갑분싸인 것 같다고. 갑분싸? 이 얘기마저. 이야. 어? 손흥민 선수가 어디로 옮길 것 같다면서요. 에이전트를 바꿨는데 이것은 팀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죠.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어제 국가대표 경기 했잖아요. 네. 두 번째 경기 했는데. 그 토트넘에서 개인 전세기를 보내줬어요. 오. 그냥 손흥민 선수만을 위한 비행기를 오스트리아로 보내서 오. 개인 타고 온 거예요 혼자. 주말에 맨체스터 시티라고 하는 아주 강팀하고 경기가 있어서 네. 여러 가지로 좀 최소한의 체력이나 이런 걸 좀 관리하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네. 안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토트넘 전담 기자가 한 명 있어요. 골드라고 하는. 네. 이 친구가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일주일 안에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 협상, 계약을 연장하는 협상을 토트넘이 강력하게 희망한다. 일주일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급한 거죠. 무슨 아 이런 중요한 협상을 일주일 안에 한다고 이 담당 기자한테 흘린 거죠. 계약이 얼마 안 남으면 구단이 애가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값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손흥민 선수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 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제트기 보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빨리 협상하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러면 지금 이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 당일 손흥민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흘려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주급 최고 대우 해줄게. 일주일에 3억 줄게. 보너스 더 지급해 줄게. 초상권 줄게. 막 이런 얘기 막 나와요. 그러는 과정에서 에이전트를 바꿔버렸어요, 손흥민 선수가. 다른 쪽에서 큰 오파가 왔을 수도 있다? 그거를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그 에이전트사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라면, 이 각 리그에서 가장 큰 팀들 정도 돼야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스페인 같으면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정도 돼야 되는 거고 독일 같으면 근데 독일에서는 떠나왔으니까 다시 갈 것 같지는 않고 총수님은 축구를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좀 얘기하신 게 뭐 예 정답 그래요? 나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 내 영국 내에서는 맨유 정도 돼야 되는 거지.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지금에 있는 팀보다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일주일에 돈도 더 많이 줘야 되는 데고 그리고 가서 우승을 할 만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우승을 시켰다는 소리를 들을 만해야 되니까 그런 조건을 따져보면 그 마드리드 아니면 맨유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유로. 아, 동네에 맛집, 막김치가 있듯이, 이 맛집, 파리 시내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수제 버터, 깡탕 버터예요. 이게 할머니 버터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버터를 만드는 사람이 이 할머니야. 이 할머니가 프랑스판 욕쟁이 할머니야. 뭔가 물어보면 굉장히 불친절해. 예를 들어서, 아, 할머니 버터 우유 생산하는 소는 뭘 먹어요? 풀. 소가 풀 먹지?
이런 식의 맨 못할 때가 욕쟁이 할머니로 통하는데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버터 중에. 이 진한 맛이다. 진한 맛. 수제 버터라 공장에서 똑똑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주에 500개밖에 못 찍어내요. 자, 그걸 우리가 싹 땡겨왔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보면. 한 번 사서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될걸. 주의하길 바라요. 자. 제목부터 약간 뭔가 파탄의 냄새가. 남편은 두 집 살림, 나는 쇼핑 중독.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갔는지 옷에 화장품 냄새가 진하게 배에 들어올 때도 많았고요. 어린 여자애랑 살림까지 차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쇼핑으로 우울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찔렸는지 생활비는 넉넉하게 줬거든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저더러 남편이 이혼하자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쇼핑 중독이랍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니 도저히 저랑 못 살겠다네요. 네, 한 달에 1-2천 정도 쇼핑하고 살았던 거 사실입니다. 와, 1-2천? 왜? 와, 그동안 바람을 피운 남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제 40 초반이고 조금 있으면 50대고 늙어 꼬부라지는데 어린 여자애가 할배 저기 뒷바라지 하라고 하고 즐거운 삶 사시면 돼요, 혼자서. 맞아. 에이, 됐어요. 이혼한테 나아요. 자, 이번엔 라스베이다의 귀염둥이 라인 네 분 모시겠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매번 듣는 얘기지만 쑥스럽네요. 자, 방역 1.5단계 격상을 우리 또 인원을 줄였어요. 빨리 100명, 200명으로 돌아가야지. 북적북적하고 이래 진짜 재밌거든. 아, 오늘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라임 옵티머스. 이거 정리를 안 해줘. 언론들이 이제. 응? 이거 사실 막 진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주경제에서 중요한 기사를 하나 냈어요. 최성애 총장이 학력 위조나 배임 등등의 건으로 지금 고발돼 있거든. 근데 이 사건이 1년 넘도록 아무도 소환되지도 않고 진도가 안 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알아보니까 이 사건이 정경심 수사팀에 배정돼 있었던 거야. 사실 이 표창장은 최성애 총장의 진술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성애 총장이 내가 주라고 했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거든. 정경심 교수는 처음부터 자신 최 총장한테 딸이 이번 여름에 고생했으니 봉사상 주겠습니다 해서 알아서 하세요. 위임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조교한테 만들어오라고 시켰는데 자기 책상에 갖다 놨더라. 이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 총장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최 총장은 이거 가짜단 말이야. 일련 번호도 이런 형식이 없고 뭐 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표창장이 그 이륙을 한 거거든 사건이. 근데 법정에서 이게 다 깨졌어. 일련 번호 형식은 그 각 단위에서 임의로 만든다. 똑같은 형식도 많이 나왔고 다른 형식도 많이 나왔고 이미 다 깨졌고. 그리고 표창장은 대장이라는 게 그 시절에 아예 없었대. 법정에서 깨졌어요. 거짓말 한 거지. 더군다나 검찰이 공소장대로 표창장을 만드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남은 거라곤 하나밖에 없어. 최 총장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이런 사건은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야 돼. 뭐가 밝혀졌냐면 최 총장이 당시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실 엄청 이뻐했다. 법정에서도 등장했던 얘기예요. 휴대폰 사진을 삼고 싶다 그랬죠. 며느리. 네, 휴대폰에 사진 가지고 다녔고 아들과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용돈을 주고 조민 씨가 오면 조민 씨가 거기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총장님 딸이 이번 여름방학에 고생했으니 봉사상 하나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돼! 며느리는 괜찮지만 표창장만은 안 돼! 봉사상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도 봉사상은 안 된단 말이야. 그랬을 리가 없잖아. 총장과 그때까지 정경심 교수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증언도 또 나왔어요. 사이도 좋아. 그리고 딸도 좋아해. 하지만 봉사상만은 안 돼.
봉사상만은 절대 안 돼. 그랬겠냐고, 총장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총장이 주장하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이 최성애 총장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주변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오로지 진술 하나만 가지고 현재 이 표창장 이 버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성애 네. 총장이 학력 위조잖아요. 그다음에 학교 돈을 횡령 배임을 한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장을 냅니다. 그게 작년 9월 말인가요? 9월 10일에 예, 구속을 했어요. 네, 구속을 했는데 이 최성애 총장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자기는 진실을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네이버 인물 검색에 보면은 박사학위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이거는 정말 위조됐다. 교육부도 감사 끝에 학력 위조라고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소를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배당을 해요. 어디에다 배당을 하냐면은 네. 고형곤 부장검사한테 배당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정경심 교수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지금 현재 이 기소 공소 유지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 한명숙 사건 같은 거 봐봐요. 처음에는 검찰 표현을 들어줬던 사람이 나중에 말을 바꿔서 이게 드러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런 사건이 꽤 있잖아. 최성애 총장이 이 고발이 수사에 들어가서 혐의가 확정되고 형을 살 수도 있고 목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경심 수사팀에다가 맡겨놨어. 그러니까 최성애 총장의 변심을 막겠다는 거지 이게. 한간에는 무혐의로 결정날 것이라는 얘기도 지금 있어요. 심지어 고발이 제기된 지 14개월 정도가 됐는데 고발인 조사도 안 했고 뭐 피고발인 조사도 안 했고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빨리 해주면 최성애 총장이 또 맞아요. 변심할 수 있으니까 변심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끌고 가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최성애 총장은 코가 껴있는 거지. 전형적인 사건 묵히기. 그래서 그렇죠. 네, 자신들의 이제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사건을 묵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성애 총장이 동양대학교에 있으니까 저 경주에 있으니까 경주지청으로 한번 보냈다가 또 어디로 보냈다가 이렇게 전국 순회를 시켜요. 여기저기로 돌리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불안했나 봐요. 괜히 돌렸다가 거기서 수사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돌리지도 않아. 돌리지도 않고 그냥 지고 있는 거야. 그냥 지고 있어. 근데 그 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던 거지. 아주경제가 최근에 취재해서 어? 이거 어디서 가지고 있었네? 사람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 아주경제 칭찬해.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쓰셨더라고요. 아, 근데 순간 태현이가 쓴 건데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검찰도 최성애 총장이 말을 바꿀 만한 건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지.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모든 것이 다 우호적이고 친하고 좋아하고 권한도 다 줬는데 봉사상만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봉사상이 뭐라고. 심지어 아유 왜 부산대를 넣었어. 경북대에 넣었으면 내가 손을 써줄 수 있는데 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표창장 안 한대.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자면 아 최 총장이 요 대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그때 있었나 보다. 재판부가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정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그게 굉장히 참 걱정스러워요. 사실 김경수 씨 이후로 저 걱정이 많아져가지고 되게 짧은 순간 청문회에서 지나갔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왜 전화 통화를 했다. 최성애 총장이랑 조국 전 장관도 전화 통화가 있었지. 압력을 받았다라고 네. 하면서 국민의힘 그때 새누리당 측에서 문자를 두 개를 딱 띄웠다가 몇 초 만에 바로 내린 적이 있어요. 왜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정경식 교수가 보낸 거였는데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문자였어요. 그렇지. 압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딱 띄우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바로 내려버려서 그렇지. 순간적으로 넘어갔던 청문회 장면이 있었거든요. 최 총장이 이 표창장의 위조 의혹에 대해서 핵심적인 얘기를 던진 키플레이어예요 사실은. 입시비를 잡는답시고 다 압수수색을 했잖아. 근데 이제 그때 제출된 서류 목록에 동양대 봉사상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동양대 봉사상이 뭐라고 그거를 동양대 교수로 있는 사람이 총장 몰래 위조했을 거라는 상상을 검찰이 어떻게 하냐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게 무슨 하버드 졸업장이야? 응? 한 해에도 막 수십 장씩 나왔다고 하는 건데 검찰이 보자마자 동양대 봉사상 이것은 위조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수사를 파고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최성애.
최성애 총장이 가서 봉사상을 내가 안 줬어 절대 이렇게 말해야 성립되는 사건인데 근데 왜 봉사상에 대해서만 거절을 하냐고 이 사람이. 근데 그 무렵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갑자기 최성애 총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묻습니다. 우리 상장 대장 같은 거 있나? 수사를 했죠. 그래서 있으면 좀 갖고 와봐.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모아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2013년 거 이전은 없는 거에서 없어? 그래? 그럼 태워. 라고 해서 실제로 상장 대장의 상당수가 없어져요. 불태워져 버려요. 그 지금 현재 동양대에 남아있는 상장 대장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기록하지도 않았는데 남아있던 대장마저 그때 다 없애버리라고 한단 말이지. 이상하잖아요. 이건 저의 소설이에요, 소설. 우리가 특수부가 수사하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 왔잖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출된 목록 중에 봉사상 이런 거 잡아가지고 최성애 총장한테 이거 안 주셨죠? 검찰이. 응? 안 주신 거 맞죠? 안 줬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알아서 할 테니까 역버전인 거죠. 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그럴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라고 추정하는 바인 것이.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검찰이 봉사상 이거는 뭐 절대로 줄 리가 없어. 이건 뭐 위조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총장이 아니 봉사상만은 못 주지. 이랬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둘 다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건을 만들지? 입시 비리로? 뭔가 위조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 위조된 게 있어야지. 근데 상장 이런 거 말이야. 이거는 가능하지 않나? 만들어내기가? 총장이 안 줬다고 하면? 그래서 그 스토리 라인이 짜진 거라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 씨발. 검찰이 예를 들어서 봉사상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으면 마지못해 했는지 적극적으로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제 생각. 네? 근데 해줬다면 적극적으로 해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부를 불태우라고 했다든지 또는 뭐 며느리보다 더 소중한 표창장 뭐 이런 등등의 태도를 보면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 뒤에 이제 그때 짠 프레임에 안 맞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부를 왜 없애? 저는 오히려 더 지켜야지 장부를. 저는 절대 저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만약 저 생각이 맞다면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우 이 배신자들아. 아우. 근데 양 변호사님이랑 계속 같이 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검찰에서 그 표창장 출력 못했잖아요.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아니 이게 내가 HWP로 그 출력을 한 건지 PDF로 출력을 한 건지 솔직히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검찰이 한 말이에요. 그게.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도대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표창장 파일이 왜 컴퓨터 안에 존재하느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 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으니까 의견서 좀 내봐라. 이런 거는 말하자면 김경수 지사 그 뒤에는 뭐 따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 파일이 있었잖아. 그리고 최성애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최성애가 안 줬대잖아. 안 줬대잖아. 파일도 있잖아. 그러니까 유죄. 이 걱정이 김경수 지사 판결 난 다음부터 언론에 안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봉사상 7년 전이란 말이야. 지금은 이제 8년 전이야. 누가 이런 걸 기억하겠어. 정경심 교수는 자기가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고 또 총장님이 허락했으니까 자기가 조기한테 말했을 거라는 거야. 당연히 그 당시에 누군가한테 만들어 와라 했더니 내 책상에 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걸 누구 했냐를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했다면 아마 이 사람이 했을 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때 당시 어학교육원에서 그런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했다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지금 총장의 수행비서야. 수행비서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해. 기억나지 않습니다가 이제 보통 이 변호사들이 준비시키는 준비시키는 말이긴 하죠. 훈련시키는 말이에요. 네. 사실 본인이 안 한 게 분명하면 안 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정경심 교수한테
아, 그 직위는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찍으세요 라는 걸 막 이렇게 지시하는 메일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실제 이런 걸 만들지 모른다는 거 하나하고, 이 양반이 막 지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경심 교수가 못하니까 메일로.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상장을 한번 발급 받았는데 재발급 받거나 다시 뭐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었다. 컴퓨터에 넣어놓고 스캔해서 그랬단 말이지. 그런 파일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건데, 그거를 근데 만들었을 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최총장의 수행비서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줬다고만 해라라는 말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줬다고만 해라. 그럼 여기는 안 줬다고만 해라라는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을 수도 없다. 네가 마무리가 잘 안 돼? 아,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안 했다고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생각 못했죠? 안 줬다고만 해라. 이제 막판에 왔으니 하는 말이야 나도. 네? 줬다고만 해라가 가능하다면 안 줬다고만 해라는 왜 불가능하냐고. 이게 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라고도 가능한 스토리 라인이라는 거야.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봉사상만은 절대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사이도 좋고 권한도 다 줬는데 봉사상 인쇄만은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거를 허락을 안 해주니까 정경심 교수가 몰래 집에 가가지고 막 PC를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검찰 얘기는 혼자서 막 왜 그래 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위조는 얻을 수 없는 걸 위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위치는 거기에 책임자로 얼마든지 상장을 발급 받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 좋은데 그걸 몰래 위조하냐고. 아니 그리고 최 총장이 말이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굳이 안 준다고 그랬으면은 저 같으면 그렇게 아 때리쳐라. 이상하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왜 그래? 이거는 그냥 그럴 일이 뭐가 있냐로 끝내야 돼. 총장이 안 준다고 할 이유도 아무것도 네. 없고. 그러니까요. 지 돈이 나가 뭐가 나가. 딸로 네. 가지고 정말 생생 내면 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명률이 삼고 싶은데 왜 안 주냐고. 그것만은 안 돼. 왜 그러냐고. 그리고 그럼 몰래 위조해야지 내가. 왜 이러냐고 씨발. 총장님 표정지 하나 주세요. 한 번 더 말하지. 말이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걸 검찰이 언론 플레이로 이때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들이 이걸 재현 가능할 줄 알았는데 재현을 못했네. 1년 내내 노력해봤는데 안 돼. 원래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못했어. 사람들은 못했다라고 기억 안 해요. 대부분의 기사는 30초 만에 위조 가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갔어요. 30초 위조 가능 이후에 결심 공판했어요. 중간에 검찰이 포기했단 말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에서는 모든 것이 다 위조된 채로 끝났어요. 더 이상한 건 딸은 안 되고 아들은 되나? 아들은 또 좋잖아요. 그렇지. 딸은 안 돼. 아들은 돼. 그러면 결혼해야 돼. 결혼. 결혼하면 죽게. 응? 한 발만 떨어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어떤 것도 말이 안 돼요. 나머지 정황들을 봐요. 그 며느리 삼고 싶었다. 만나서 돈 주고 막 칭찬하고 휴대폰 사진 들고 다니고 막 교수님한테는 모든 권한을 다 줘서 다른 교수들은 막 질투하고 왜 봉사상을 안 좋은데. 그리고 왜 위조를 해. 씨발. 말이 되지 않는 거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 말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언론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야. 개놈이 새끼들이. 나는 진짜 나쁜 새끼들이라고 봐. 진짜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이 대목은. 언론이 이렇게 백업해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건은 진작에 박살났어야 돼. 맞아요. 진짜 언론이 진작이. 완전 받쳐주는 게 이 나쁜 새끼들 네. 진짜. 아유 씨발. 다 했어 오늘 나 힘 빠졌어 씨발. 그러니까 기 빨렸어 완전히 혼자 열내다가 어떻게 이렇게 몰아가냐고. 어떻게 이렇게 지들은 조금만 억울해도 팔팔팔 뛰는 새끼들이 어떻게 이렇게 몰아가냐고. 결국 아, 항상 씨발. 같은 패턴이야. 검찰 욕하고 마지막에는 기자들 욕하고. 이거는 검찰의 힘만으로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아, 절대 기자리 백업해 주지 않으면 처음에 몰라서 그랬다고 쳐. 지금 알 때도 됐잖아. 그게 사실인 줄 들어가면 자기가 바보 되니까 보고 싶지도 않은 거 아니야. 아 나쁜 새끼들. 자 다시 돌아와서 난 정경심 교수에 관련한 많은 건들이 있지만 이게 제일 화가 나.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식선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냐. 씨발. 자 라임 옵티머스 설명해줘. 아이
어떻게? 이 라임 건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 3명과 이재용 변호사가 함께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동석했던 사람이 이종필 전 부사장 그리고 김보경 씨 친구였던 행정관. 근데 대질 조사를 하니까 이 두 사람도 다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누구가 있었다까지도 확인이 됐고요. 다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네, 전부 A 변호사 부인했죠. 참석한 걸로 지목된 검사 다 아니라고 그랬거든 처음에. 근데 이제 그때 동석했던 부회장 및 자꾸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나오는 실제로는 김봉윤 씨 어릴 때 친구이자 금감원 소속으로 파견 갔던 잠시. 근데 이게 청와대 느낌이 나라고 계속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그렇게 동석했던 사람들이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그거 검사 옆에 있었어요. 라고 말한 거야. 왜 적극적으로 얘기 안 했냐. 내 사건에 지금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런 걸 진술을 하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접대는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근데 접대가 사실로 밝혀졌다는 게 포털이 빵 떠가지고 하루 종일 떠 있어야 되잖아. 이 정도 되면 본 적이 있냐고. 어디 구석탱이에 있긴 있어. 저희가 써긴 썼어요. 저희가 썼어요. 처음에는 크게 보도되다가 이게 특정되어 가는데 거꾸로 기사가 없어져. 진짜 없어져. 정말 접대가 있었던 걸로 확인되어 가면 확인되어 간다고 막 흥미진진하고 기사를 따라붙어야 되는데 기사를 안 쓰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얘기가 나오니까 언론이 완전 온순한 양이 된 것 같다. 원래 이거 기자들이 좋아하는 건이거든요. 돈 먹은 검찰. 옛날에는 이런 게 진짜 큰 사건이었어. 쓰지를 않아. 그리고 옵티머스는 더해. 2018년에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발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전파진흥원에서 그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단순히 사건을 뭉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구나. 여기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옵티머스 사건의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데 처음에 전파진흥원이 돈 넣는데 돈 이상하게 써. 그래서 과기부가 감사해 가지고 야 이거 투자 잘못했잖아 해서 전파진흥원이 검찰 쪽에다가 수사 의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흐지부지 돼서 무혐의로 결론이 나고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마자 민간 돈이 막 1조 규모로 들어와서 그때 빵 터졌다. 그때 잡았으면 이런 사건이 안 터졌는데 그때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상품인데 왜 그때는 무혐의가 난 거야? 이상하잖아. 라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무혐의가 났냐를 수사하다가 이제 나온 게 보니까 아 이거는 사실상 사기를 방조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사기 공무죄인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이번에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말을 해줘.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면은 옵티머스에서 나온 돈이 한 바퀴를 빙 돌아가지고 다시 옵티머스로 돌아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해덕 파워웨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돈이 뭐 190억인가 얼마가 빠져나가요. 근데 이 중에 5억 원이 어디로 갔다? 전 중앙지검 출신의 검사장을 역임했던 어떤 변호사한테 갔더라. 이 돈이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 그 회사의 회장이 이제 자백을 했거든요. 예. 자기 고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예. 5억 원을 검찰 로비 자금으로 로비 썼다. 자금을 썼다라고가 헤드라인을 찍혀야 되는데 법조 비리. 뭐지? 법조 비리. 이게 법조 비리가 아니라 법조계 비리로 번질 가능성 이렇게 뽑혀요 헤드라인은. 이거는 법조계 비리가 아니라 중앙지검의 비리인데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어요. 네, 윤석열 그러니까 총장. 또 갑자기 점프했어. 또 요거를 아니. 나오게 말하면 윤석열을 갖다 붙이니까. 아니 한동훈도 있었어 거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윤대진도 있었어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중앙지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통하여 5억을 검찰 로비 자금으로 썼다. 그런데 그 돈이 그래서 현직 검사에게 갔다까지 안 나왔어. 아직은. 그게 검사장이 전관으로서 일을 잘해가지고 무마시킨 건지 돈이 실제 현직에 넘어갔는지 까지는 실제로... 아직 제가 언제 윤석열 총장이 돈 받았다 그랬어요?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고 아마 1차장이 아마 윤대진이었을 거고 지금 구도로 봐서는 검사에게 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정관 변호사에게 그만큼의 돈을 썼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정관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나오는 과정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검찰 수사관 출신의 사무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다음에 현금이 가야 되니까 이거를 카지노에 가서 돈 세탁을 해서 현금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변호사 측이 만약에 건너간 게 사실이라면 그 정관 변호사가 그 돈을 가졌을 것이고 아마도 추측이지만 대신에 그 정관 변호사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의 누군가는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은 있다. 정리하면 시나리오 1은
전관 변호사가 5억을 받고 자신의 그 인맥과 영향력으로 사건 야 대충 해야 별거 아니야. 어? 내가 이거 수임했어 하고 넘겼을 것이다 시나리오 1. 이게 표준적인 거죠. 가장 보편적이죠. 보편적이죠. 순한 시나리오네요. 순한 네, 착한 시나리오네요. 시나리오 2. 이런 사건은 또 조폭이 낀다든가 현지 검사가 낀다든지 이런 구조도 또 나와요. 케이스 2가 되면은 누구까지 돈을 먹었느냐? 저는 케이스 2의 가능성이 오 예. 자, 케이스 1과 케이스 2 이제 케이스 2의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인 무자본 M&A 방식이에요. 회사가 헤덕 파워웨이라는 곳이고 헤덕 파워웨이는 굉장히 건실한 회사예요. 이 헤덕 파워웨이가 370억을 옵티머스에 투자를 해요. 근데 옵티머스가 그 돈을 이상한 회사들 한 바퀴를 삥 돌려서 헤덕 파워웨이를 인수해요. 이상하죠? 헤덕 파워웨이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헤덕 파워웨이를 인수해요.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그래서 무자본 M&A라고 그렇지.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자본 M&A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 주가 조작도 하고 하는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흔히 개미 킬러라고 불리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예. 우리 신장 씨 변호사가 몇 번 얘기했지만 금융 전문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잘 알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폭들이 낍니다. 왜냐하면 주주총회를 하거나 막 이럴 때 끄집어내고 그렇지. 협박하고. 왜냐하면 건실한 회사를 먹어야 되잖아. 건실한 회사를 먹어야 되니까 네. 끄집어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의 건실한 내용들을 다 팔아먹고 껍데기가 네. 난 다음에 또 빠져나가거든요. 수천억 원대의 자산이 있거든요. 부동산도 있고 뭐 기계도 있고 하는데 그거 계속 팔아먹어야 되거든. 그게 무리하니까 조폭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조폭들이 나옵니다. 그 국제 PJ파 부두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서울에 있는 이거 이미 다 나왔던 거니까 이 성형외과 원장님이 같이 힘을 모아서 750억의 헤덕 파워웨이를 인수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네. 그 저 성형외과 원장님도 상당히 여러 군데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세요. 예. 근데 작년 9월 달에요. 그 성형외과 원장님이랑 같이 이 헤덕 파워웨이를 인수하려고 했던 중에 한 사람이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에게 노래방에서 폭행당해서 죽습니다. 의정부에 뭐 네. 그 조폭이 도망가가지고 몇 달씩 있다가 잡혔다 말았다 하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작년 9월 달에.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이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쉽게 돈을 이 회사 빼먹으려고 한다라고 해서 다른 주주들이 고소고발을 한 겁니다. 횡령 배임 뭐 등등등 해서. 근데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5억을 검찰한테 뿌렸다. 검찰 수사관에게 5억을 주고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그 5억을 받아갖고 여기서 경영권 분쟁을 했던 사람은 나한테는 카드가 있어. 이 카드가 바로 검찰한테 뿌린 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고 그 진술을 받았어요. 검찰이. 이번에 그 받았어요. 진술을. 그 진술을 그러니까 받았어요. 최소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연루가 된 거고 네. 그리고 그 수사관도 연루가 된 건데 근데 이게 현직으로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인의 유준원 회장 관련해서 조국 사모펀드 얘기할 때 그렇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랑 같이 일을 했느냐 하면 남부지검의 금조부에 있는 소위 박재벌 정관 검사장 그다음에 현직 그 금조부 부장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작전을 한 거거든요. 무자본 M&A 그러니까 똑같은 수법으로 했어요. 지금 신장 변호사의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전관이 있는데 전관이 있으면 그 전관이 자기 뜻을 관철시킬 현직이 안에 있어야 있어야 된다는 이런 사건을 있어야. 세트로 무마가 된다. 자 그리고 그러니 그런 케이스 2가 아니겠는가? 케이스 2라고 가능성이 맞으시고. 있다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억이 키워드.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죠. 이 판에서 돌아가는데 5억은 푼 돈입니다. 5억보다 처음에... 훨씬 더 많이 야이...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 아니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도 아니, 5억 예전에 5억이... 생각해봐. 네이처리 50억 나오고 막 그랬잖아. 변호사 비용이 50억 막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 사건 전체 규모가 조단위에다가 4천억, 5천억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오, 너무 작은 거라고 혼자만 생각하고 네, 있는 저는 거야. 생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만 이게 생각하는 어디서 거야. 어디서 많이 봤던 무자본 M&A 사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다 나와. 선수, 조폭, 정관 변호사. 그럼 현직만 찾으면 돼요. 혼자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 혼자 예. 키워드가 다 나왔네요. 이번에는 제가 좀 멀리 가도 돼요. 이 사건은 단순히 사건을 뭉갠 게 아니라 사기 방조 혹은 공모라고 그랬으면 그 얘기에 그런 흔적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흔적이 뭔가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다. 자 봐요. 이게 흥미진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정치인을 잡으려고 했더니
검찰 비리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진술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 사건은 따라갈 맛이 있어요. 기자들이 딱 좋아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따라갈 맛이 있어. 기자 본능을 자극하는 뉴스에 원래 이런 게. 근데 기사가 없어. 여기에 합주기가 됩시다. 합. 모두 같이 그 자리를 조용히. 지금 다른 기사가 채웠죠. 윤석열 총장한테 평검사 두 명을 보내가지고 뭐 감찰을 할라 했네 말아해. 그게 예의에 맞네 아니네. 야,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고 기사와 본능에 맞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스베이더나 뉴스공장 듣는 사람 정도만 알까 하는 것이고 저는 의도적으로 시선 분산을 시켰다. 이 판을 짜고 있는 사람들은 시선을 일부러 그쪽에서 이쪽으로 돌리고 있다. 누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느냐.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군지 살펴야죠. 그러니까 누구야 얘기해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요. 누구야? 싫어요. 이건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 1 케이스 2 사건 자체로 재밌는 사건이에요. 분노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추적 본능을 개들이 뛰는 거 보면 막 뛰어가잖아. 기자는 이런 거 보면 뛰어가게 돼 있어. 그래야 기자야. 뛰다가 멈춰. 근데 검찰이 관련됐다. 연루가 됐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옵티머스 유산 5천억 정도가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밀양 신동방 타 조폭. 그다음에 여기서는 살인 사건까지 있었는 국제 PJ파 부두목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제목 막 나오잖아. 옵티머스 알고 보니 뭐 조폭 등장 살인 사건까지 5억 누군가 먹어. 저는 저 본능대로 이 사건을 저랑 김태현 기자는 본능대로 쫓아가고 있었어요. 쫓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 5억밖에 안 먹었나 씨발. 현직은 누구인가 막. 그래서 그렇지. 아유. 우리는 막 쫓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과연 5억일까? 과거 사건 막 50억짜리도 있는데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PJ파 그들의 정체는 막 PJ파 헤드라인이 막 나오네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안 오니까 우리가 잘못 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산이 아닌 게벼. 혹시 이걸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젊은 기자들이 이런 걸 왜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거 있잖아. 네, 응? 피해자가. 검찰 논리에 인질이 되어 있어. 그래야 정보를 얻으니까. 또 무섭기도 하잖아. 윤석열 총장 막 기자도 안 봐주잖아. 기자도 고소. 바로.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이게 뭐가 기자야 이게. 심지어 네. 저한테나 김태현 기자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니들 정권 바뀌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기자들이 해요. 얼마나 겁쟁이야. 막 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는 어쩌느냐 하는데 겁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무서운 것만 하는 거야. 한동훈은 자기 이름 한 번만 언급되면 바로 고소하겠다. 갑자기 또 열받네.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가다가 멈췄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건 밀양 신동방파 얘기를요. 보수 언론에서 한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에 기사를 한 꼭지를 썼어요. 원래 또 조폭 나오면 이런 거 부진 엄청 좋아하고 조폭 나왔어 막 그러면서 막 조폭 만나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원래. 그 이후에 기사가 없어요. 팔로우 기사가. 국제 PJ파, 양은이파 무슨 관계? 이거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막 주진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어? 양은이파 만나러 가야 되겠다 막. 이게 아마 이 이게 차이야 차이. 지금 현재 여권으로 연결됐으면 다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 젊은 법조 기자들이 하는 걸로 봐서는 조폭이 나오면 취재를 안 한 것 같아. 무서워? 어, PJ파? 뭐 서방파? 이런 거 나오면. 거기서부터 피가 끓어야 되거든.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든든해요. 김태현 기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그 조폭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러다가 주진우가 저걸 잡아낸 거 아니야. 오촌 살인 사건. 어? 원래 조폭 취재하다가 알게 된 거야. 근데 그런 게 없다. 비겁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그런데 맨날 살아있는 권력, 살아있는 권력 얘기한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라인 뭐에 터지고 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남부지검에 있던 금조부,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하는 금조부를 추미애 장관 당신이 해체해가지고 상호펀드 사건이 터진 거 아니냐 했더니 추미애 장관이 거기가 범죄의 소굴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남부지검 금조부는 전직 검사장, 현직 금조부장 짬짬이 해서 그렇게 해먹었어요. 그런 양상이 여기서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옵티머스에서도. 기자들이 할 일은 막 중앙지검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 그 라인에 있을 법한 사람들 막 취재하고 조폭 사무실이 있거든. 조폭 두목 연락해가지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취재해야 돼 만나고 조폭도 만나고 다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요즘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 상태로 간다면은 이게 언론이 과연 언론일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저나 김태현 기자 뒤에서 뒷담화가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거야 심지어. 뭐 그럴 수 있지. 본인들이.
말을 해도 말이야. 본인들 성격이 나쁠 수도 있잖아. 주진우 성격 나쁘거든. 내가 성격이 좋다는 게 아니야. 지 할 바를 한다는 거지. 응? 성격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게 미워할 수 있지. 갑자기 답답해지네. 재수 없을 수도 있고. 지들이 뭐 되는, 뭐라 되는 줄 알고 말이야. 그러면서. 응?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말이야. 맞아. 어떻게 알았어? 딱 그 얘기 하던데. 주진우가 맨날 듣던 얘기야. 지가 뭐 정의의 사도나 되는 줄 알고 말이야. 씨발, 막, 그럼 뒷담화 막 까고 막, 응? 겁나는 거야, 겁나는 거. 진짜 하고 싸워봤어야지. 응?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취재를 해봤어야지, 씨발. 자, 그만하고 갑시다. 세 가지 하셨더니 두 개 하고. 안녕. 네. 감사합니다. 양배추 진액을 100일간 먹으면 사람이 되게 해주마. 더 이상 못해. 매일 양배추즙을 먹으라니. 바보, 맛있는 양배추즙을 먹으면 되지. 제주도산 양배추에 당근, 브로콜리 등등 꾸준히 먹기 좋은 제주네이처 양배추 진액. 딴지마켓에서 만나요. 엄마, 저 기억상실증인 것 같아요. 같은 과자를 계속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에이, 걱정 마렴. 그건 토뚜브 스낵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니까. 질리지 않고 뚝딱. 제주 자연산 톳과 국산 콩으로 해썹 인증 시설에서 깨끗하게 만든 제주 코시롱 토뚜브 스낵.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박시영, 윤희웅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4주 전쯤인가? 두 분을 모시고 서울시장 구도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는데 그때 윤희용 생태장이 했던 말 비슷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박시영 대표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안철수석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 발언을 할 줄. 윤희용 생태장이 아 오세훈 뭐 안철수 이런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 두 명을 거론했어야 되는데. 등장할 수 있다. 근데 아 대권으로 갈 사람들이 거기 왜 오냐. 그랬더니 윤희용 생태장이 아니다. 지금 노출도가 넘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때문에 어떻게 삐찍고 나오려면은 서울시장으로 찍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막 말도 안 된다고 박시영 대표가 얘기하고 윤희용 센터장이 아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윤희용 센터장이 한 달 전쯤 얘기했던 구도하고 비스무리하게 흘러가는 와중이에요. 자 거기까지 해놓고 그런 와중에 아주 재밌는 조사를 의뢰받아서 한 거죠 이거. 네. 네. 윈지 코리아 컨설팅 어떤 조사를 했냐면 1대1 대결을 시켜본 거야. 이낙연, 윤석열. 가상 1대1. 어머! 42.3 대 40.5. 이재명, 윤석열. 42.6 대 41.9. 박빙 우세, 박빙 열세. 비슷비슷한 거야. 자, 의미 분석 전에. 이 조사는 포털에서 아주 크게 띄우진 않았어요. 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종합 1위. 한길리스였지. 그때 대서특필 냈거든. 엄청나게 받았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받아쓰는 것도 적고 포털에 올라가 있던 시간도 짧아요. 왜 그러냐. 우리 여론지형은 8대2 정도 보수 편향이거든요. 게다가 요새는 포털의 시사가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여당 잘못했다. 야당은 참 걱정이다. 또 하나는 여당 진짜 잘못했다. 야당 아주 걱정이다.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윤석열 1대1 구도의 뉴스는 엄청 뜰 뉴스인데 더군다나 한길 리서치 때는 국민의힘 후보는 하나도 안 넣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건 불완전한 조사였어. 근데 이건 완전 1대1이잖아. 크게 띄울 뉴스이나 이제는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이 더 이상 반갑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가 크게 뜨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결과를 보고 민주당이 가장 긴장할 것 같지만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렇지. 가장 긴장을 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주세요. 이 조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연말 연초 되면 가상대결 붙입니다. 이런 가상대결을 유력 후보 중심으로 붙입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빨리 한 건데요.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게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물 간의 맞대결 분위기로 질문 워딩을 짠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이 나온다면 달라요. 이게 달라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열린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정의당 지지층이라든가 무당파 중 범 진보 성향의 이런 분들은 윤석열 잘 지지하지 않겠죠. 이거는 민주당 대 다른 모든 표의 총합이거든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이나 이낙연을 지지하는 결속력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결속력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재밌는 건데요. 이낙연이 나왔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83.1이 이낙연을 지지하고 7.0%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88.2가 윤석열을 지지하고요. 이재명 지사가 나올 때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73.8%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윤석열을 10.4를 지지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86.5%가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결속력의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이낙연, 이낙연, 이재명 간의 경쟁이 붙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경선 후유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기에 심리적으로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은 거지. 어떤 상처도. 네. 원희룡, 오세훈, 유승민,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지지도 별볼일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편이라는 생각 속에서 지지한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 고건 대 박근혜, 고건이 더 높았어. 가상 대결에서는. 지금은 고건 전 총리가 흔적도 없잖아요. 본격적으로 그 후보로 뛰기 전에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현실 정치 바깥에 있던 사람들 그 계보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계보를 읽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사라졌어요. 가장 가까이는 반기문이 있죠. 반기문 역시 1위였어요. 붙여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는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자가 내부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 포인트 짚자면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서늘한 거예요. 왜냐 국민의힘은 그 과거를 알아요. 반기문의 과거, 고건의 과거 그 바깥에 있던 사람을 정치 안으로 끌어들였을 때 어느 순간 상처받고 쭈그러드는 그 과거의 전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 총장을 받아서 끝까지 윤 총장을 살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후보들하고 경쟁하는 사이에 그 경선을 다 이기고 현실 정치인이 아닌데 통과하기도 어렵고 통과한다 하더라도 저 지지를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걸 선수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저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국민의힘 기존 주자들이 너무 초라해 찌그러져 있는 거야. 그렇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당혹스러워하냐면 이 조사를 딱 나왔을 때 윤석열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대선을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굴뚝같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아 윤석열이 꽤 세구나.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좀 지켜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개월 가면 진짜 국민의힘의 잠룡들은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요. 그게 가장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진 민주당 지지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으나 이 조사는 국민의힘에서 매우 간담이 선언할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붙어서 경선 후보가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도로 민주당 지지층이 이완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치, 하나로 결정됐어요. 다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세력 선호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10%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네. 35-25였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이. 대통령 50%가 넘고. 대통령 정치적 지지도는 5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정권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거의 5%포인트 차로 격차로 좁혀졌을 겁니다. 무당파로 있는 분들의 상당수를 실제로 조사해보면 보수 성향입니다. 그치? 그래서 갭이 줄어요. 총선 직후에는 이 세력에 대한 선호도가 거의 10에서 15% 정도로 차이가 원사이드 났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자 세력 선호도가 갭이 줄어들어요. 부동산 문제 뭐 이런 등등이 쌓여서. 그래서 이 조사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누구는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매우 객관적인 조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도.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 보수층들이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집권했던 이 세력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왜 윤석열 띄워주는 조사를 윈즈코리아 왜 했지? 저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토, 감정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지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 에 대한 선호 같은 것도 있거든요. 항상 정치 바깥에서. 그게 또 안철수가 탔던 바람이고 반기문이 탔던 바람이고 고건이 탔던 바람이고 이해창이 탔던 바람이고 다 실패했지. 이게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이 엉뚱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세 인식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현명한 전략을 내오는 게 승리의 지름길이지 내 그 주관적인 감정만 가지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근데 이 결과는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한쪽은 현실 정치인으로 오랫동안 상처받고 공격받았던 사람이고 한쪽은 그게 없잖아. 새거야 새거. 지금이 나온 게 문성근 최대치. 그렇죠. 새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안철수 50% 넘었어요. 처음 등장했을 때. 이번에요. 특이한 건 뭐냐면 안철수가 그 신당 발언 해갖고 국민의힘이 열받았잖아요. 안철수가 국민의힘에서 몇 퍼센트 지지를 받았냐면 3.5%.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 안철수를 버린 겁니다. 그렇지. 홍준표 10몇 16%? 홍준표 2등 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16% 지지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계속 말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해줘 좋다는 사인을 엄청나게 보냈단 말이야. 계속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미 감정이 생겨버렸어. 윤 총장에 대한 선호와 감정과 선호가 생기면 자꾸 이뻐 보이고 곰살맞게 보이고 막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너무 오래 했어. 지금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보수 진영에서 수용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된 것이고 뭐 나름 이제 경쟁력도 보여주는 것인데 윤석열 총장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당내 주자들을 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보수 진영에서 얻는 이 지지 수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적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야, 이거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게 정권 교체는 어렵다, 야. 라고 난 꼭 해석을 했어요. 좀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야권 주자들을 놓고 1대1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이제 일단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고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나와야 될 게 뭐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더 이제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뭐냐면 3자 구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당의 한 명, 국민의힘 대표주자 한 명, 윤석열 총장을 제3 그룹이라든가 그리고 또 안철수까지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주자가 제가 봤을 때는 뭐 20%를 넘기기가 힘들 네. 걸. 그랬을 때 이거 종합적인 걸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게 나오면 상당히 그렇게 하면 4등 나올 수도 있어. 네. 그 국민의힘 그다음에 안철수, 윤석열, 정의당 만약에 이렇게 해서 5파전을 하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4등 할 수 있어. 4등.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윤 총장을 꼬셔가지고 어떤 플랫폼을 얹어가지고 윤 총장 지지율만 빼먹고 후보는 자기들이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거나 그 그림이 마음대로 안 되면 윤 총장을 죽여야 돼.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려고 나서는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부 사람들이 이 조사를 보고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7월달 임기 마치고 나오면 너무 늦습니다. 그치. 미리 좀 나오셔야 합니다. 그치. 이거 가능성 있습니다. 상당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총장의 콜라보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맞죠. 지금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에는 태도를 네. 바꿨어요. 자기부터 살아야 네.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유 우리 당내 인사들 좋은 사람 많아요. 태도를 바꿨어. 당내 인사가 이뻐서가 아니라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변수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아 내가 캠페인만 잘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대선 주자들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씹기 시작해요. 예. 홍준표는 씹었지만 이미 다른 이제 주자들도 윤석열을 씹지 않으면 자기 활로가 열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원희룡, 오세훈, 유승민 세 명을 거론했잖아요. 이는 뭔 얘기냐면 자기부터 살해하는데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 인사들만을 데리고 대선을 가고 서울시장을 오세훈으로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크게 품으려고 했으면 홍준표나 김태우나 이런 사람들을 안아버렸어야 돼. 안철수 정도만 선을 그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이분이 홍준표나 김태우는 빼고 여전히 세 명만 당내 신분만 홍준표는 김종인 위원장이 컨트롤 못한다고 생각하다. 그러니까 무서워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하면은 뭐 국민의힘이 간발의 차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저는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그거는 이후 이제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 이슈가 민주당 쪽에 우세한 이슈들이 많아요. 아니 편인데, 민주당이 바보냐고 가만히 있게. 그래서 이제 그 나도 바보냐고 나도 가만히 있게. 그렇죠.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산은 확실하게 이길 것이다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은 오히려 여당이 좀 더 수월하게 가고 서울이 이제 정권 심판 부동산 때문에 수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지역 발전을 위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라고 하는 공세적 선거 프레임으로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시장에 나온 후보는 아, 우리 저기 잘 못한 것도 있었고 또 아는데 이제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가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1년 동안에 확실하게 이걸 해놓을 테니까 1년만 유예해달라라고 하면 심판하려고 하는 분들도 그럼 1년 후에 하면 되니까 도덕적인 심리적인 위안감을 줘요. 그게 그렇게 되면서 선거가 상당히 이제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제외한 경우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덕도로 한 거예요. 보수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을 진보 정부가 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가덕도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해공항 부적격 있다는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덕도로 말뚝을 박아버리겠다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 부산 민심이 동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서울보다 부산이 좀 더 수월하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가덕도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김해공항이 안전하지 않아서 진작에 옮겼어야 하는 걸 TK가 욕심을 내서 어깃장을 놔서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본질이에요. 정치적 본질이죠. 이게 그 TK 베이스의 보수 정권이 PK 표도 필요하니까 살살살 달래왔지만 실제로는 TK 쪽의 말들을 들어주느라고 이게 안 된 거거든. 거기에 불을 질렀잖아요. 권영진 시장이 천인공노할 사람. 그러니까 아니 다른 지자체 건데 자기가 뭐라고 천인공노해. 어?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주도권이 TK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가 그들한테 있어요.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그걸 인식해요. 일종의 갑질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배신을 하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잖아. 이게 오랜 정서였는데 거기를 딱 불을 지르는 사안이에요 이게. 아니 지들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 못했구만. 어? 이제 한대는데 또 저지랄하네. 그리고 이게 이제 발전론하고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비전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그 경선 룰을 이제 정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경선을 국민 경선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전체의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네, 이제 금태섭 예. 활용 논의 등장하는 예. 거예요. 자, 그럼 1차에서는 이제 기존 주자들 대상으로 이제 쭉 해서 몇 사람이 먼저 올라갈 테고 2차에서는 신인들끼리 다시 해가지고 한 명 정도는 본선에 이제 올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차로 뭐를 하냐 하면 외부에 있는 이제 안철수, 금태섭 등의 인물과 그렇죠. 이제 흥행을 위해서 이제 최종 후보와 이제 단일화하는 주상을 이제 갖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포함된 경선을 하게 되면 여론조사 경선을 나경원 전 의원보다는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걸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게 이제 박원순 모델이에요. 당시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정당의 후보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원순은 정당에 없었잖아요. 시민단체 출신의 무소속 단기 필마예요. 근데 당시 민주당에서는 1대1 단일화를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박원순이 이기면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바람을 타고 이겼죠. 그것처럼 지금 국민의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 주자들을 일단 만들고 바깥에서 박원순에 해당될 인물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중에 금태섭, 무소속 이런 분을 찾는 거야. 그래서 중도 진보의 이미지를 가진 후보를 하나 내고 그 후보가 표를 일부 자기들한테 긁어 오면 물론 최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를 하려고 하는 거지. 최종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걸 얹어서 가져가려는 게 그들의 계획이고 물론 계획들은 안 돼. 근데 오늘 안 되는데 계획이야. 맞습니다. 맞는데. 안철수는 서울시장 선거에 안 나갈 것 같고요. 지금 흐름으로. 자, 금태섭은 끝났습니다. 금태섭 아들 두 명이 20대인데 재산이 16억으로 밝혀졌어요. 각각에. 근데 본인이 그동안에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해서 핏대를 세웠거든. 공정리 얘기하면서. 끝난 건 아닌데. 끝났어. 나오면 땡큐야. 어쨌든 금태섭 전 의원이 왜 그렇게 언론이 많이 나오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전례가 없어요. 오늘도 보면 포털에 기사가 몇 개나 떴어. 사진으로 뜨고 막. 이 포털 자체가 보수 편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이 방증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금태섭이라는 인물의 가치를 띄워놔야 나중에 이 플랫폼에서 합칠 때 긁어올 수 있는 표가 있으니까 가치를 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수의 기획이거든? 보수의 기획대로 포탈이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 금태섭 전 의원이 당내 경선을 탈락했다고. 자기 지역구에서도 신의한테 탈락했으니까. 그래서 앉혀준다고 원래는. 실제로 금태섭 의원이 그 플랫폼 위에 올라탈지 자기도 정치를 계속할 거라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잖아요. 합리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서울과 부산의 이제 유력 인물 중에 한 명은 오세훈 전 시장이고 그다음에 서병수 전 시장이에요. 이 두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나오게 되면 강력한 무기를 하나씩 잃어버린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선거 책임, 원인론이 어쨌든 민주당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나오게 되면 그 공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전 시장도 무상급식 때 그만뒀고 그럼 서병수 의원이 나간다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마 좀 걸릴 것이고 또 서병수는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해줘. 어? 거기 오거돈한테도 졌는데. 아, 그렇죠. 오세훈 전 시장은 이제 의지는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옹립 내진 추대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인데. 추대를 원하긴 할 텐데 그거는 실현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거의 굳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시장 선거 나오는 거를. 그런데 자기는 후보를 등록하고 뭐 네이스를 경선을 막 준비하는데 오세훈은 당에서 추대하길 바란다? 안 맞죠. 실제로 경선에 막상 들어가면 그건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여성 가산점 논의를 하고 있대요. 이해훈, 네. 나경원, 이현주 전 의원 이런 전 의원들이 등장할 것이고 가산점이 있다면 좀 유리해지겠죠. 하여튼 금태섭 전 의원이 계속 그런다는 이유는 그거예요. 국민의힘의 기획 때문이에요. 박원순 모델을 차용해서 외부에서 후보를 하나 띄워서 그 후보가 있던 지지율 단은 아니어도 일부라도 가져가서 왜냐하면 박빙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과거에 오세훈 한명숙 박빙이었거든. 이번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한월 선거고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긁어모으려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본인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국회의원 총선에서 경선 과정에서 친문 때문에 당한 거다.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금태섭이 홀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선우 후보한테 거의 두 배 차이로 기억이 나는데 당원과 해당 주민들 여론조사를 공이 60몇 대 뭐 30몇 대 그러니까 맞을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 금태섭을 쳐냈다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보도하는데 그때 주민 지지율에서도 신인한테 두 배로 졌다고. 그러니까 주민한테도 인기가 없었어요. 그 결과를 그냥 공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면. 자, 금태섭 의원이 가진 자신만의 매력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기획의 구도는 국민의힘에서 짜는 거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아직 왜냐면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총선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1년 전에도 이제 조사 결과를 받았었는지 보면은 사실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3개월이면 세상이 몇 번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설 조사도 하나도 안 맞아. 소설을 쓰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죠. 그러니까 수시로 조사해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조사하면서 저쪽도 작전을 계속 바꿔갈 것이고 지금 현재 작전은 대충 이러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에서 딴지 방송국을 검색한 다음에 딴지 방송국이 나오면 구독 옆에 가입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등급이 있어. 우리는 등급을 이렇게 나눠서 삼겹살, 부채살, 갈비살, 살치살 하실 분들은 하면 된다. 정말로 할 때. 지난주 2,500%라고 하셨잖아요. 이번 주 지났는데 한 주 동안 아직 한 몇 번 안 나왔어요? 야, 너무하네. 아이러니한 것은 두 분의 정치적 성향은 정반대라는 거. 지금 트럼프를 지금 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것만 쓰면 시원하고 좀 던질만한 거예요, 느낌이. 이 정도면 믿음의 문제네요, 이게. 나오기만 하면 윤석열을 갖다 붙이니까. 아니, 한동훈도 있었어, 거기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금태섭을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 유튜브에서 갖습니다.